사과 먹어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민이도 가도 돼. 대신 집에서 쓰기 연습 조금만 더 해줘.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왜? 저희는 뛰어넘어요. 예? 예. 드래머입니다. 충분히 했던 텐션이 안 나오고 132죠. 예. 그래서 문법이 무슨 시제래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 하겠답니다. 먼저 한글 보겠습니다. 누가? 그 왕이 어디에? 현재 혼인할 나이에 뭐 했다? 있었다. 누가? 누가 어디에 있었다죠? 그 왕이 뭘 꺼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과라고 위에 써 있는 거. 사과 아닌가 모르겠는데. 사과 맞아요. 다 챙겨줘야 돼. 여기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기서 본 문장이죠. 왕이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는 문장. 누가 그 왕이 어디에 혼인할 나이 시점에 뭐 했다? 있었다. 영어스럽게 썼어요, 저는. 누가? 그 다음에 누가? 그 여인은 어때 보였다?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었다.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과거고, 저거 다 과거겠죠, 뭐. 그나마나.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누가? 인도의 왕이. 오케이. 무엇을? 꿈을. 뭐 했다? 꾸었다. 꿈을 꾸었다는 그냥 꿈꿨다 해도 되고요. 꿈을 꾸었다 해도 되겠고요. 둘 다 상관없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또 과거죠. 꿈꾸다라는 동사가 있나요? 아니요. 아, 네. 오케이. 꿈꾸다가 있으면, 그 꿈꾸다가 있으면 그걸 보고 비동사라 그래? 일반 동사라 그래? 일반 동사. 일반 동사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데 과거 시제가 일반 동사에 무슨 형태 쓰면 되겠다? 과거 형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해 보이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까? 뭐뭐해 보이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룩이죠. 마찬가지 일반 동사고 과거니까 룩의 과거형 쓰면 되겠죠. 룩 어떤 쓰면 되겠네요.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 쓰는 건데 그게 과거형으로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있었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네. 그게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인데 비동사의 과거형 쓰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왕이 어디에 있었다? 혼인할 나이 시점에 있었다. 그럼 혼인할 나이에 할 때는 뭐니까? 뭐 이거 언제라고도 볼 수 있고 뭐라고 볼 수 있어? 어디? 에 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 표현할 때 시작을 뭐로 시작하겠다?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로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계속해서 여기까지 한 묶음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네. 한 묶음이고요. 왜 한 묶음인지 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누가? 언제? 언제? 무엇을? 뭐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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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과거 시제는 맞는데 좀 특이한 점은 의문. 그렇죠. 과거 시제 의문문이죠. 자, 그럼 했니라는 말은 했다로부터 왔고요. 했다라는 동사가 있나요? 네. 그렇죠. 그게 누군데? 디드. 디드죠. 그렇죠. 그러면 디드를 써서 묻는 문장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나는 그 쇼핑몰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누가? 나는 무엇을? 그 쇼핑몰을 뭐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좋아하다로 가지고 변형시키면 되죠. 네. 그렇죠? 좋아하다라는 말이 있나요? 네. 그게 누군데? 나이스. 그러니까 여기도 일반 동사인데 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무슨 시제 뭐? 과거 시제 무슨 문? 부정문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 문장은 과거 시제 평소문인데 첫 번째 문장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 첫 번째 문장의 다른 점은 일반 동사가 아니고 뭐 쓰고 있고? 비동사. 얘는 비동사 쓰고 2번 한 번은 무슨 동사? 일반 동사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평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의문문이고 얘는 부정문이고. 그러면 그 왕이 있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그 왕이 있었다? The king was. The king was. 그렇죠. 과거에 있었으니까 The king was. 그 다음에 결혼할 나이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At the age of marriage. 그렇죠. At the age of marriage 하면 되겠죠. 그 왕이 있었습니다. The king was. 언제 있었다? At the age of marriage.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패턴처럼 외워놔야 되겠어요. 뭐뭐 할 나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쓸 수 있어. At the age of. 그렇죠? 뭐 걸을 나이. At the age of walking. 그렇죠. At the age of walking. 됐습니까? 뭘 써야 돼? 동명사 써야 되겠죠. 그렇죠? 말할 나이. At the age of speaking. 그렇죠. At the age of speaking. Talking 해도 되겠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무슨 품사? 명사. 네, 여기다가 뭘 넣으면 안 돼? 동사, 형용사. 그렇죠. 메리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에 메리도, 메리가 결혼을 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at the age of Mary. 시끄럽게 잘 시다. 그렇습니다. At the age of, the king was at the age of Mary 하면 안 됩니까? 결혼하다 나이야? 아니요. 결혼의 나이야? 아니요. 맞죠. 그러니까 뭐의 나이? 결혼의 나이죠. 결혼의 나이. 에이지의 뜻이 뭐예요? 나이. 나이, 연령이 뜻이니까 at the age of 하고 명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디에 하려니까 뭘 쓰고 있어? 전치사. 그렇죠. at 써야 되겠죠. at.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어때 보이다? 아름다운이 뭐예요? 아름다운. beautiful, 우아한, graceful.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이 보였었다 하고 있네요. The lady가 뭐 했다? looked at 다. 어떤, 그리고 어떤? beautiful and graceful. 무슨 동사? 감각. 감각 동사 뒤에 무슨 시?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어떤 시인지 못하게 하네? 그렇습니까? 여기다 뭐 쓰면 안 된다? beautifully, gracefully 있다고 거 쓰면 안 됩니다. 네. 우리말로는 beautiful은 아름다운이고 beautifully는 아름답게죠. 네. graceful도 마찬가지. 어떤 graceful 어떤 우아한 gracefully 어찌 우아하게. 자, 이 문장의 뜻은 그 여인은 아름답고 그리고 우아한 보였다야. 우아하게 보였다야. 우아하게. 어? 그럼 선생님 gracefully, beautifully 쓰는 게 맞잖아요가 아니라고. 우리말 해석에 따라서 어찌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어찌시 안 쓰고 무슨 시 써야 된다고? 형용사. 그렇죠. 어이씨, 어떤 시 못 쓰게 하네. 어떤 시 써야 된다고요. 형용사 써야 된다고요. 이게 3과에서 배웠던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라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얘는 뭐로 바꿨어도 거의 똑같은 뜻이라 했더라. The lady was beautiful and graceful. 해도 거의 똑같은 뜻이었나 했죠. 그렇죠. 아름답고 우아했다나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다나 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be 동사의 과거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꿈꾸다가 뭐예요? 꿈꾸다 원형이 have a dream도 가능하죠. 네. Have a dream. 그러니까 dream이 여기서 dream은 명사야 동사. Have a dream 할 때 dream은 명사야 동사야. 명사죠. 그러니까 dream이 꿈, 꿈꾸다도 되고 꿈도 되는데 have a dream 할 때 명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언제 꿈꿨으니까? 과거에. 과거에 꿈꿨으니까 have의 과거형 뭐? Had a dream 한 거죠. 그다음에 인도 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인도 왕, the king of India. 습니다. The King of India. 앞만 길어봤자 King. King.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뭐 붙여줘야 돼? S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이건 무슨 시제 때 얘기야? 현재 시제. 그렇죠. 만약에 그 인도 왕이 현재 꿈을 꾸면 The King of India has a dream.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 1, 2과에서 배웠던 거죠. 근데 4과에서 드디어 과거 시제니까 has나 have의 과거랑 뭘 써야 된다? had를 사용해야 된다. have의 3단 변신? have had. 그러면 looked는 무슨 변화? 규칙. 규칙 변화하고 had는 무슨 변화? 불규칙. 규칙 변화하는 거죠. 귀엽지? 누구예요? 다시는 거. 다시는 거. 두다리. 두 다리? 두 다리라니까. 네? 그게 뭐야? 뭐 할 거예요? 두 다리 몰라? 두 다리? 뭐 할 거? 뭐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집중, 집중. 네. 그 다음에 have는 3단 변신 할 때 부규칙 변화하니까 have의 3단 변신 have, had, had 하니까 과거시니까 had 두 번째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뭐 했니 할 때 무엇을 와 너는 했었니? Did you do? 그렇죠. Did you? 뒤에 동사에 원형이 다시 오는 거죠. 과거시제 의문문은 Did you 뒤에 일반 동사의 경우입니다. 비동사 말고요.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Did you 뒤에 다시 동사에 여기 동원이라고 쓴 거예요. 됐습니까?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시제 의문문에 일반 동사 사용돼서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가 직접 너 이거 말고 너는 이거 비교 문장 하나 볼까요? 비교. 너는 어디에 있었니?도 해보겠습니다. 누구는? 너는? 언제? 어제? 어디에? 뭐 했니? 있었니?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너는 있었니? 어제? 이 순서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Where? 너는 있었니? Where were you? 언제? Yesterday. 이렇게 묻죠. Where were you yesterday? 이렇게 묻죠. 이번에는 똑같은 무슨 시제긴 한데? 과거 시제이고 또 무슨 문인데? 의문문인데 무슨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야? 비. 그렇죠. 비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 동사가 무슨 어 앞으로 온다? 주어 앞으로 온단 말이죠. Where were you yesterday? 너 어제 어디 있었어? Where did you yesterday?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나 집에 있었다 해봅시다. 그렇죠. 난 집에 있었다. 난 있었다. I was. 어디에? At home.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at hom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ere were you?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where were you가 되는 거죠.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니까 묻는 말. 다시 비동사가 주어 뒤로 오니까 대답하는 말. 됐습니까? 네. 이건 비동사의 과거 시제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 그럼 yet what did you do yesterday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뭐 했니 어제 뭐 했어 공부했겠지 뭐 숙제했습니다 이런 대답한다 칠까요? 그렇죠. 나는 숙제했다. 만약에 나는 나의 숙제를 했다라고 대답하면 나는 했다. I did. 무엇을? My homework. 그렇죠. My homework를 대답했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I did my homework. 그니까 무엇을 했니? 그랬더니 나는 숙제했다. I did my homework.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네요. 그렇죠. 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줄여서 합시다. 난 마음에 들지 않았다. I didn't like. 무엇을? The shopping mall. 그렇죠. Like가 일반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좋아했었다. 이거 말고 쇼핑몰이 마음에 만약에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쇼핑몰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뭐예요? I liked the shopping mall.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마음에 들었다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이 문장 속에 뭘 넣어야 되는데? Not을 넣어야 되는데 무슨 동사에 사용되는 문장이니까 일반 동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가 did. 그렇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현재형이면 do나 does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데 과거형이니까 do나 does가 아닌 뭐가 숨어 있다가 did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didn't 형태로 바뀌는 거죠. I didn't like. 그리고 liked 속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liked는 다시 원래 형태인 뭐로 되돌아간다? like의 형태로 되돌아가야지. I didn't liked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I didn't like 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쇼핑몰 마음에 들었었니?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너 쇼핑몰이 마음에 들었었니? 평가 묻는 거네요 이거? 대화파트에서 했었던. 그래서 너는 그 쇼핑몰이 마음에 들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you like the shopping mall? 이라고 묻는 거죠. Did you like? 다시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과거시제 의문문이 된다 했죠. Did you like the shopping mall? No, I didn't like it. 마음에 들지 않았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예문들을 살펴봤고 예문들 속에 들어있던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미 여러분들 수업 다 했던 것들입니다. 학교에서도 했고 저랑도 열심히 했고요. 먼저 비동사의 과거형 am하고 is의 과거형은 뭐다? was다 알고 있는 거고 are의 과거형은 뭐다? were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뭐 다 알겠지만 잠깐 짚어보면요 am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은 I죠 네. is랑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 he, she, it 그렇죠. he, she, it 또는 he, she,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되는 애들은
is랑 쓰는데 과거형 was, he was, she was, it was, I was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are랑 같이 사용되는 것은 일단 2인칭 you 그쵸? 그 다음에 3인칭 they 아이고 참 1인칭 빠뜨렸네 1인칭 we 그러니까 you are, we are, they 아 뭐야 you are, they are, we are 하다가 과거 시제면 you were, they were, we were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t 넣는 방법 다 알다시피 was not은 뭐 하면 되겠고 wasn't, were not은 weren't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뭐 그는 결혼할 나이였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그는 결혼할 나이였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as he at the age of marriage? 하면 되겠죠. Was he at the age of marriage? 그 다음에 너 결혼할 나이였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결혼할 나이였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re you at the age of marriage? 여기다가 were you? Was he? 이런 형태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be 동사가 직접 뭐 앞으로 간다? 주어의 앞으로 가면 된다. Was he at the age of marriage? Were you at the age of marriage? No. Were you at the age of speaking? When were you at the age of speaking? When were you at the age of speaking? 옛날 옛적에요. 옛날에 long time ago, long long time ago.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렇죠?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선 시대에 제가 몇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결혼할 나이였습니까? 묻고 대답해 볼게요. 그는 결혼할 나이였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는데? Was he at the age of marriage? 라고 물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그 왕은 결혼할 나이였으니까 뭐라고 한다? Yes, he was.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규현한테 Were you at the age of marriage?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너는? No, I was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빨리 대답한다. 뭐 급했나봐. 빨리 대답하고 싶었나봐요. 됐습니까? 안했죠. 자 그래서 뭐 피곤했었다, 뭐 옳았다 이런 말들 나오고 비동사 전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tired 무슨 뜻이고 피곤하 어떤 시네요. 그쵸? Right. 무슨 뜻이고 오른. 어떤 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고 싶을 때 쓰는 게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 비동사인데 그게 과거에 대한 얘기니까 I was very tired. You were right.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옳았나? 라고 물어볼까요? 내가 옳았었나? 라고 묻고 싶으면 Was I right? 이라고 묻고 Was I right? 그랬더니 Yes, you were right. 그래, 네가 옳았어. 라고 대답하는 거죠. Was I right? 내가 옳았어. 내가 옳은 행동한 거였어.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제 뭐 친구한테 돈 빌리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 30일 동안 안 갚았어.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막 화를 내길래 야 이 자식아 좀 기다려 좀 이따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힘이 좀 찜찜하죠. 네.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물었더니 Was I right? 그랬더니 친구가 No! You weren't right. 옳지 않았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다. 개빡치는 모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너무 감정이 가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은 키가 크지 않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여기에 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톨의 뜻이 키 크다예요? 키 큰이에요? 키 큰! 그렇죠. 똑같은 어떤 시죠. 그러니까 이 어떤 시 가지고 문장 만들고 싶을 때 항상 뭐가 필요한데? 비동사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비동사는 현재형은 am, are, is가 있고 과거형은 was, were가 있다. 근데 the player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were not tall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키가 크지 않았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민호는? 언제? 어제? 어디에? 학교에? 뭐했니? 지각했니?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수거가 있죠. 수거. 네. 그렇죠. 그게 뭐예요? Be late for. Be late for가 무슨 뜻이에요? 너무에 지각하다. 그렇죠. 너무에 지각하다. late의 뜻은? 늦은. 늦은 이란 형용사니까 또 be 동사가 있는 문장의 속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민호는 안만 길어봤자 키니까 여기 was를 쓰면 was he late for school yesterday 하는 거죠. 그는 어제 학교에 지각했니? Was he late for? 자 여기 전치사 for 자꾸 물어보고 여기 뭐 들어가면 좋겠니? to니 in이니 in이니 at이니 물어보기 때문에 be late for 외워두세요. 네. 제가
Was mean or late for school yesterday? 했는데 만약에 지각했으면 Yes, he was. Was late for school yesterday. 지각 안 했으면 No, he wasn't late for school yesterday.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여따 내고 Yes, he did.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Was mean or late for school yesterday? Yes, he did.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그런 거 틀리지 말라고 뭐 해요? 생략된 말 뭔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Was he mean or late for school yesterday? 근데 yes, he did 하면 안 되고 당연히 yes, he was late for school yesterday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yes, he was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런 문제들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시험 안 치는 놈들 뭐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 일반 동사의 과거는, 아까 전에 비 동사였고, 이제 일반 동사, 가다, 먹다, 달리다, 공부하다, 배우다, 때리다, 맞다, 뭐, 맞다는 없네. 뭐 이런 것들,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했던 것들, 규칙 동사와 크게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뉘고, 규칙 변화하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ED 붙이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work가 일하던데, 일했었다 하고 싶으면 worked. 방문했었다 하고 싶으면 did 하면 되겠다. 기본 규칙이죠. 근데 E로 끝나면 E가 벌써 있는데 두 개 쓰면 이상하니까 그냥 ED만 붙이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했었다 loved, 살았었다 live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오다도 마찬가지겠죠. 오다의 과거형 co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안 속네. 그렇죠. come의 과거형은 불규칙이고 come의 과거형은 뭐예요? Come, came, come. 그렇죠. come, came, come이죠. 됐습니까? 네, 안 속냐. 사기 쳐야 되는데 사기가 잘 안 통하네. 애들 점점 똑똑해지면 사기 치기 힘든데. 후배한테요, 후배들. 멍청한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사기 잘 당하죠. 맞습니까? 사기, 여러분 사기 칠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사기 치고 다니지 마. 이거 사기 쳐야 돼요. 그다음 사기를 쳐야지. 지금. Y로 끝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다음 플러스 y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우 아닌데 끝에 y 있습니까? 아, 에, 이, 오, 우 아닌데 y면 y를 i로 붙인 다음 ed. 그래서 공부했었다 studied. 울었었다 cried. 뭐, cry가 그 울다란 뜻만 있는 거 아닙니다. 소리 지르다란 뜻도 있습니다. 소리 질렀었다 cried 한다. 근데 모음 아, 에, 이, 오, 우 글자로 하면 a, e, i, o, u죠. a, e, i, o, u 뒤에 y가 오면 그냥 ed 오면 된다. 그래서 놀았었다 played. 네. 운동했었다 그리고 연주했었다 그리고 연주를 그다음에 즐겼었다 enjoyed. 머무르다 stay. 그러면 stay는 i, ed야 그냥 ed야 그냥 ed. 그래서 앞에 a가 있으니까 stayed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애가 뭐 단모음, 단자음, 모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모자로 끝나는 경우 아니면 애가 생긴 게 좀 썰렁한 경우 그러니까 생긴 게 썰렁하거나 모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스탑이 뭐가 됐다? 스탑드. 플랜은? 플랜드. 혹시 동의에 플랜드 보면 뭐 기억나는 거 없어? 네가 지난번 불규칙 동사에서 틀렸잖아. 그래 기억 안 나? 난 기억나는데 왜 너는 기억 안 나?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 한 번 얼마나 힘든데 오케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럼 94개 외웠는데 뭐 이 속에 빠진 거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니까 그래서 뭐 우린 3단 면신 다 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뭐 have, had, do, did, done, go, went, gone, buy, bought, bought, come, came, come. Make. 여러분들 시작 하세요. 자, take, took, taken, meet, met, met, eat, ate, eaten, run, ran, run, see, saw, seen. 그 다음에 AAA 형이죠 뭐? Put, cut, set, read, 하면 안 되죠. Read, red. EA의 발음이 바뀌는 거. Read, red. Put, set. 미드 레드 레드 됐습니까? 코스트 기억나죠? 코스트코 가고 싶어요. 시끄럽고요. 너무 세게 얘기해서 미안해. 뭐 동이 이 정도에 상처 안 받잖아. 아, 선생님 왜? 안 맞아. 박사 방금 뭐 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수업도 기억 안 나고. 수업도 기억 안 나. 진짜? 네, 아니요. 근데 시험 왜 그래?
할 수 있죠. 아 그래? 자 칼질 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부모님이 언제 지난달에 어떻게 열심히 뭐했다 일하셨다 일하다가 있습니까? 네 일하다가 있죠. 행복하다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비동사를 쓰는 거고요. 일하다는 일하다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안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my parents가 뭐 했었다? Worked 하셨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올 차례는 어떻게 헐드하게 언제 last month에 My parents worked hard last month. 됐습니까? 네. 근데 자네 부모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네 부모님은 안 그러니까 이 문장에 뭐 넣어야 돼? My parents didn't work hard last month. 여기다 난 넣으면 뭐가 된다? Didn't work가 된다. 됐습니까? 뒤집어 들어있는 did로 나오고 얘는 원형이 원형으로 되돌아가죠. 됐습니까? 너의 부모님은 지난달에 열심히 일하셨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your parents work hard last mont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worked죠. Worked. 됐습니까?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last month에 있었던 일이니까 worked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id they로 할게. When did they work hard?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How did they work hard? 그렇죠? 아 미안. How did they work last month? 미안합니다. How did they work last month?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worked hard last month? 하면 되겠죠. 누가 지난달에 열심히 했니? Who worked hard last mon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뭐가 뭐일 때는 주어가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궁금할 때만 여기 did가 안 튀어나오죠. Who worked hard last month? 그리고 나머지 애들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하면 지 혼자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거 이렇게 팔 뻗어가지고 야 같이 가자 하면서 끌고 가죠. 네. 뭐가 쑥 뽑혀가 여기서 얘가 갈 때 did가 쑥 뽑혀가니까 How did they work last month? When did they work hard? 됐습니까? 물갔다고 그니까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그 언니들이 이렇게 뭐 언니나 오빠나 형이 이제 화장실 가기 어릴 때 다 경험했죠. 화장실 가기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서울 때 어떻게 해요? 깨워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잖아. 아니에요. 난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난 그랬는데 내 동생 맨날 깨워서 야 화장실 가자 이러면서 나쁜 사람. 그래 본 적 없어 유연이? 화장실 가 혼자 갔어 밤에도? 어떻게? 가까워가 되게 무섭. 아 용감하다 너. 왜? 내 입장에서 나 얼마나 무서워. 맨날 내 동생 깨워가지고. 세 살짜리 막 깨워가지고 막. 밤에 다 불 켜고 돌아다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고 거실불 다 켜고 다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입니다. 팀은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일을 즐겼대요. 누가? 팀은 어디서? 공원에서 무엇을? 자전거 타는 것을 뭐 했다? 즐겼다. 그럼 자전거 타는 것이란 말은 뭔가를 좀 많이 바꿔야 되죠. 네. 저 자전거 타다를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일단 뭐예요?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그렇죠. Ride a bike죠. 그렇죠. 그럼 자전거 타다를 자전거 타는 것 바꾸는 방법은? Riding a bike. Riding a bike도 있고 To ride a bike. 그렇죠. 그래서 riding a bike 아니면 To ride a bike. 둘 중에 하나를 이 문장에 쓰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붙어 있어야 될 거 누가 뭐 했다 주어 동사 붙죠. 그래서 네. 팀은 즐겼습니다. 팀 enjoyed. 팀이 enjoyed 했다. 그러니까 이거 y로 끝났는데 i a e o u 뒤에 y니까 그냥 이죠. 그다음에 자 enjoy는 뭐만 좋아한다 했더라. 그러니까 얘는 탈락인 거죠. 팀은 뭐 했다 enjoyed 했다. 무엇을 riding a bike. 그 다음에 그 공원에서 어디에서니까 접속 달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원에서 했다면 되겠죠. 네, 팀은 enjoy 되었습니다. 무엇을 riding his bike 하는 것을 어디에서 at the park. 뭐 in the park 했는데요. at the park가 좀 더 입에 있는데 책 쓴 사람 좀 잘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팀은 귀찮으니까 힘. 아, 팀이나 힘이나 똑같다. 그냥 팀 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riding his bik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자전거 타는 것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the team enjoy in the park? 알겠죠? 그러니까 얘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동명사라고 한단 말이죠. 동사가 뭐 됐다? 명사가 됐다. 이 됐다. 명사. 그것 됐다. 하다가 하는 것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o ride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팀이 우울해서 자전거 타기를 원했었다면 팀? Wanted to ride his bike. 밖에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want는 to도만 좋아하죠. 명사적인 것만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 아기는 얼마 동안? 하루 종일 뭐 했다? 울었다. 그러니까 울다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울다가 뭔데? cry. 그렇죠. 그럼 그 아기가 울었었습니다. The baby cried. 그렇죠. cry는 cry인데 y로 끝났는데 i-ed야 그냥 y-ed야? i-ed. 왜 그래요? 얘가 아, 에, 이, 오, 우가 아니니까 i-ed.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런 표현 통째로 외우더라 했죠? 하루 종일 all day long. All day long. Ride a bike 외우듯이 all day long 이런 거 외워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aby가 뭐 했다? cried 했다. 일반 동사들 all day long.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하루 종일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그렇죠. How long did the baby cry?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니? How long did the baby cry? 그러니까 여기에 did가 나가면서 묻고 싶을 때 did가 주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cried는 다시 cry로 그 다음에 얘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의문사니까 제일 앞으로 가겠죠. How long did the baby cry? He cried all day long. 하루 종일 울었어요. 됐습니까? 사망 있겠죠. 사망했다고요. 하루 종일 우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얘가? 살겠죠. 됐습니까? 과장이죠. 됐습니까? 24시간 어떻게 울겠습니까? 됐습니까? 죽겠죠. 그렇죠. 한 24시간 울어봐야 얘가 죽지 어떻게 살아. 맞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울면은 그 기도가 열려서지기 때문에 안 죽어요. 아, 되게 사이언티픽 어프로치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시장에서 나의 선생님을 만났대요. 누가? 나는 어디서? 시장에서 누구를? 나의 선생님을 뭐했다? 만났다. 만나다가 있습니까? 네. 네. 그게 누군데? 네. 미신데 과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만났으니까 아이가 뭐했다? 못했다. 이제 whom 올 차례죠. whom. My teacher. 이제 where 올 차례죠. where. At the market. 죄송했다. 나? 날 만난 거죠. I met my teacher at the market. 부끄럽겠네요. 모른 척하면서 그렇죠. 난 부끄럽겠다. 난 또 선생님이 막 눈치 없이 아 다빈아 여기 웬일이야.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초희야 여기 웬일이야? 혹시 오시잖아. 누구야? 너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규현이 어떻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딱 하고 제일 바르게. 가? 아니야? 맞지? 인사 딱 하죠 그쵸? 아니래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겠어 규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었다. 마찬가지. 내가 과거에 만났으니까 미세 과거 형인 I met 했다. 누구를? My teacher. 어디서? At the market 했네요. At the market.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om. Whom. Whom 가면서 혼자 안 가죠? Whom 네. did you meet in the market? 누구를 만났니? Whom did you meet in the marke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you meet your teacher? 그렇죠. 너희 선생님 어디서 만났니? Where did you meet? 하면 되겠죠. Where did you meet your teacher? In the market. I will not go to the market. 하겠죠. 네? 네? I will not go to the market. 그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 나한테. Where did you meet your teacher? 그랬더니 I met my teacher in the market. 이랬어. 그럼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 I will not go to the market. 하겠죠. 맞잖아. 맞습니까? I will never 좋겠다. I will never go to the market. 어차피 볼일 없어. 어차피 전 볼일 없어. 오케이. 나 길 가다가 막 걸리면 죽어. 저는 저 말 날이 없잖아요. 아, 아빠랑 돌아다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난 넣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난 넣는 방법.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었다. 누가? 우리가 무엇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하다. do 아니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써 있다고. 아, 이거 do 써야지. 그러면 we didn't do breakfast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아침을 먹었으면 뭐였는데? We had breakfast죠. 우리가 아침을 먹었으면 we had breakfast인데 목표는 이 문장에 뭐 집어넣기? Not 집어넣기. 그러면 not 집어넣으면 didn't 하고 had는 다시 원래 형태인 have가 된다. 됐습니까? 그럼 옛날에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멍청한 소리 많이 했었던 거 하나 여기 비교. 아니, 주의 해야 되고 주의.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나는 숙제했다부터 했고요. 나는 숙제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눈치챘을 거고요. 나는 아. 나는 숙제를 했다. 그러면 나는 했다. I did. 무엇을? My homework. Homework. My는 뺏길 귀찮으니까. I did homework. 그렇죠. 일시까지 하지 말고 미안. 됐습니까? 난 숙제했다. I did homework. 목표는 여기다 뭐 집어넣는 거야? 낫을 집어넣어. 난 숙제 안 했다 만들어보는 거죠. 주어 어디 갔나? 그래서 나는 숙제를 안 했다. 주. 아우 막 가슴 두근두근해. 주. 난 숙제를 안 했다. 주.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안 했습니다. I didn't homework 하면 되죠? 아니요. 아, 안 속네. 네. I didn't my homework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한다? I didn't do. 고마워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 절대로 I didn't homewor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네. 아, 버틀리면 해서 죽는 건가요? 네, 죽는 겁니다. 망쳐야겠네. 역살 잡히는 거야. 치워야겠네. 역살 잡고 100번 흔들 거야.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문장 우리가 아침 먹었다 해서 안 먹었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보면요. 아, 좀 없나? 뽑아 죽겠네 칼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아침 먹었었다는 뭐였어요? We had breakfast였죠. 여기에다 not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 Did가 이렇게 딱 숨어있단 말이야.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얘가 not 넣는데 야 not이 온대. 그러면 내가 가서 여기 뭐 만들자? Didn't를 만들자 이런 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 didn't가 빠져나왔으니까 head는 뭐로 바뀌는 거야? head는 have로 바꿔서 we didn't have breakfast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도 똑같아. 내가 숙제했던 I did homework죠. 네. did 속에 뭐가 숨어 있어? did 속에 뭐가 숨어 있어? did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네. 됐습니까? did 속에 did가 숨어 있다가 야, 난 넣는데 하면서 여기 뭐를 만들어? 아이씨, 없네 자기가 이거. 여기 didn't를 만들고. 그 다음 didn't가 빠져나간 did는 뭐로 바뀌는 거야? do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I didn't do homework 해야 된단 말이야. I didn't homework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됐습니까? 분명히 난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풀이하면 I didn't 하는 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또. 또 나옵니다. 신기해 죽겠어요. 됐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설명은 이제 몇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규현이 빼고는 열 번째 하는 거죠. 쌤 그건 어떻게 되나요? 네? 어림생각한 거죠. 네? 어림생각한 거죠. 어림생각하는 거 아닌데요. 나 다 세리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싶을 때는 너는 했니? 너는 했니? Did you do? 맞단 말이에요. 넌 먹었니? Did you eat? 너는 있었니? Did you... Were you? Were you? 너는 행복했었니? Were you happy? 이건 일반 동사가 아니죠. 비동사가 비동사 시점하고 너는 뭐 너는 뛰었니? Did you run?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설거지 했니라고 묻네요. 그렇죠? 넌 설거지 했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한다? Did you wash the dishes? 했으면 뭐라 한다? Yes, I did. Did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 washed the dishes. 그래서 이런 did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 한단 말이죠. Did you wash the dishes? Yes, I washed the dishes. 할걸? Yes, I did.
됐습니까? was는 was의 무슨 형이니까? 과거형. 그러니까 yes I do야, yes I did야. Yes I did.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뭐 거죠? Did you wash the dishes? Yes I do.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Yes I did야. Yes I am. 말도 안 돼. Yes I am dishes야. 난 설마 난 접시다야. Yes I did 해야 된단 말고. 그러니까. 그다음 안 했으면 뭐라고 할 텐데. No, I didn't wash the dishes. 생략됐죠. No, I didn't wash the dishes. 그니까, 제 뭐가 생략됐는지를. 그러니까 여기에 yes, I, no, I am not인지, no, I wasn't인지, no, I didn't인지, no, I don't인지는 꼭 생략된 말 따져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틀릴 염려가 적어집니다. 없어지진 네. 않지만. 그렇죠. 그니까. 어,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아, 너 틀릴 예정이구나. 그래, 그때 돼가지고 이제, 너 이거 왜 틀렸어? 그러면, 선생님, 틀릴 가능성, 틀릴 염려가 없다고 안 그러고, 틀릴 가능성이 준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줄어든 가능성에서, 어, 거기 틀리는 예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거지, 너. 그런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했을 것 같죠. 그 얘기 하면 이제 나한테 어떻게 된다? 조금 안 된다. 그렇죠. 잘 안 해요. 이거 튀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언제 지난 일요일날 누구를 뭐했니 만났니? 자, 너는 만났니 만들기 힘들면 너는 만났다부터 만드세요. You met. 됐습니까? 네. 너는 만났다. You met. You met. 그렇죠. You met이죠. 근데 넌 내가 필요한 건 너는 만났니가 아니고 너는 아니 너는 만났다가 아니고 너는 만났니니까. Did you meet을 만들고 Did you meet?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누구를이 중요하죠. 의문문에서 네. 누가 대장이야? 누가 대장이야? 의문사. 그렇죠. 의문문에 의문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who 너는 만났니? Did you meet? 언제? Last Sun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o did you meet? Last Sunday. 됐습니까? 그럼 나는 만나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boyfriend, girlfriend 만났다 그럼 난 만났다. I met. 누구를 my boy 또는 girlfriend 하면 되겠죠. Who에 대한 내가 뭐 my boyfriend.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following 하고 있습니까? 네. 남녀 중에서 팝 퀴즈 그럼 풀어봅니다. 너무 이쁘게 보여요. 그럼 가면 되겠죠? 네. 아, 목 아파. 드림친 줄 알았어? 떡볶이 사주라. 그 새를 못 찾고 놀고 있죠. 그래서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묻고 싶은 모양이죠. 너 어제 뭐 했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hat did you do yesterday? 해야 되겠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했더니 나는 박물관, 난 산에 갔어. I went to the mountains.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가 듣고 싶다. 아이, 하지 말자. 헷갈리겠다. 또. 나. 자, 그 다음 미래 주제. 좋습니다. 어? 네. 규현이 맞았어 틀렸어? 네? 맞았어 틀렸어 팝 퀴즈 방금 이거 ABC 누가 고치는 줄 알고 B를 어떻게 고쳤는데? 웬트는 고로 아 웬트는 고로 그리고 웨스터 될 텐다 말이 되죠 네. 어제 뭐 했니?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자기가 한 동작을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될까?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될까? 과거 시제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I went야, I go야 went.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슬슬 애초에 문을 다 바꿔서 went를 고려하고 웨스터 될 때만 그것도 맞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What do you do 이렇게 한다고? What do you do? I go to the mountain 하면 말도 되지 않아요? 어 그래도 되겠네 그렇지 어 그렇죠 너는 연필이 안 아까운가 봐 난 연필 아까우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얘도. What did you do yesterday? I went to the mountains. 좀 노멀하게 가자. 동이야. 오케이? 아 처음에 그 생각했다가 혼날까 말했어요. 잘했어. 진짜? 자 이번에는 무슨 시제래요? 미래 시제. 어 왜 미래 왜 과거 시제 한 다음에 현재 시제 안 하고 왜 미래 시제 하지?
현재 시제는 하도 많이 했어. 그렇죠. 앞에서 다 했죠. 제가. 자,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 시제는 뭐가 있고? Will. 막연한 미래도 있고, 뭐도 있다? 계획. 계획된 미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사실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 좀 단순하게 알려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계획된 미래는 뭐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Be going to. 그렇죠. Be going to 뒤에 동사의 원형입니다. 자,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쓰면 이게 동사 원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Be going to do, be going to go, be going to ea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는 be going to고요. 이때 go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하는 것을 뭐 하고 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도 될까? 그래서 대신에 planning에 써서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전부 다 계획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전부 다 계획된 미래를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좀 막연한 미래는 어떤 뭘 쓰느냐? 조동사 그냥 will이 아니고 뭐? 조동사 will을 씁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원 동사의 원형 됐습니다. 조동사 will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 형태였습니다. 그럼 뭐가 막연한 미래고 뭐가 계획된 미래야? 이렇게 했을 때 그쵸? 그 동이가 지금 막 그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 되잖아, 그치? 물 틀어놓고 양치질 막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랬더니 저 동이 아빠가 보고 뭐라 그랬어? 얘 새끼야 물 안 잠궈? 그러겠죠? 그래서 동이가 뭐라 그랬어? 네. 네, 잠글게요 이랬죠? 그쵸? 그때 will 쓸까? be going to 쓸까? be going to. will 쓰겠죠. 당연하잖아요. 왜? 내가 계획하고, 아, 내가 3회 양치질 할, 아, 3회 더 양치질 한 후에 물을 잠그겠다 이럽니까? 저 아빠 막 이러고 있는데, 어, 할게요! 막 이러겠죠. 딱 듣자마자 바로 생각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어? 계획이야. 그냥 듣자마자 막 바로 얘기하는 거야. 바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will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규현이가, 아, 규현이 남녀공화가 아니구나. 그렇죠. 계속 동의할 수밖에 없다. 아, 그렇죠. 그러면, 다빈이가 이렇게 금요일 날 학교 마쳐서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막 하고 있는데, 겁나 평상시에 싫어하던 남자애가 다빈이한테, 너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야? 카톡. 그쵸? 내일 뭐 할 거야? 이러고 왔어. 이랑 남자. 거기다 대고 내가 아무 계획도 없어, 사실. 어, 집에서 막 그냥 뒹굴뒹굴 하고 있을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을 건데 뒹굴뒹굴 하고 있을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걔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걔랑 걔가 뭐 나한테 뭐 같이 할래 뭐 이런 얘기를 방지하고 싶어. 그치? 그럼 둘 중에 뭐로 대답할까? 그걸 대답하면 네. 그렇죠. 이거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했어. 근데 내가 뭐 I will stay home, 뭐, I will go to the movie 이러면 그냥 막연한 거란 말이야. 영화 보러 갈까? 아래 보스 보기서는 뭐 그럴까 말까 생각 중이야 뭐 이런 뜻인데 I am going to go to the movies 뭐 이랬어. 뭐야 난 영화 보러 갈 계획이거든? 그럼 걔가 나한테 우리 지금 우리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파티할 계획인데 너도 되겠어? 아닌 사람은 못 온다면 얘기하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위일과 비공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부인을 찾아 누가? 저희가 무엇을? 당신의 부인을 뭐 하겠다? 찾아내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거. 내 미래의 부인이 곧 도착할 거래. 누가? 내 미래의 부인이 언제? 뭐 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미래의 부인 안만 길어봤자 할 필요가 없어 이건. 왜? 무슨 시제? 지금 내가 안만 길어봤자 이거 무슨 시제 때 무지하게 빠졌던 거야 이거? 현재 시제. 그쵸, 현재 시제 할 때 도착하다가 arrive인데 arrive 할 건지 arrives 할 건지 맨날 따졌죠, 현재 시제 할 때. 네. 만약에 내가 도착하거나 우리가 도착하거나 그들이 도착하면 그냥 쓰면 되죠. I arrive, we arrive, they arrive. 네. 근데 she나 he나 it이 도착하면 꼭 뭐 해야 됐었어? He arrives 뭐래? He arrives, she arrives, it arrives 했었죠. 네. 그쵸? 근데 미래 시제나 과거 시제는 드디어 S 쓰는 규칙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래요. 누가? 그들은 뭐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다가 있습니까? 네. 그게 뭔데? 컴백할. 누가? 그래서 우리가 찾아드릴 것이다. We will find one. A wife. A wife. Why? For you. For you. 그래서 너를 위해서 왜 찾는다? 왜 찾는다? 너를 위해서 누구를? Yes. 와이프를 뭐 해줄 것이다? 찾아줄 것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아, 일단 not부터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네 마누라를 왜 찾아줘? 우리가 안 찾아줄 거다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We want to find a wife for you. Want는 뭐 해주린 말? Will not에 주린 말.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not 넣고 싶으면 will 위에 not을 넣으면 되고 will not은 뭐로 줄여줄 수 있다? Want로 줄여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제 의문문 만들기.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Who? Who? Will? Who? Will? Will you find for me? 하면 누구를 찾아줄 거니? 나를 위해가 되는 거죠. Who will you find for me? 날 위해 누구를 찾아줄 건데? 자. 그래서 will find를 뭐의 덩어리 취급한다? 동사 덩어리 취급하고 묻고 싶을 때는 자 원래는 그 전까지는 find 속에 들어있던 do가 빠져나가는 거였죠? 네. 근데 이번에는 빠져나갈 필요가 없어. 뭐가 있으니까? 조동사 will 있으니까 이번에는 do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will의 위치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 있던 녀석을 여기다 넣으면 뒤에 뭐 붙일 수 있다? 물음표 붙일 수 있단 말이죠. Who will you find for me? 날 위해 누구 찾아줄 건데? I will find a wife for you.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데? Why? 그렇죠. Why will you find a wife? 라고 물으면 되겠죠. 마누라는 왜 찾을 건데? For you. 널 위해.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때리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다음 문장 누가 my future wife가 뭘 할 것이다 will arrive 언제 soon 자 현재 시제 할 때 한참 했던 거 my future wife 안만 길어봤자 she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이거 안 쓰면 s 안 쓰면 막 맨날 딱밤 막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그걸 할 필요가 없죠 왜 조동사 뒤에는 동원 그렇죠 동사 원형이 오면 되니까 s 쓰는 규칙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됐습니까? 그러면 my future wif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o will arrive soon? 이라고 묻는 게 있죠. 누가 곧 도착할 거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will arrive soon? 이번엔 뭐가 뭐라서 위치가 안 바뀌어? 주어가 의문사. 이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Will arrive soon. 됐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만간 뭘 배울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다 직접 의문문이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 근데 좀 이따가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됐습니까?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니까. 됐습니까? 뭐가 뭐일 때 어순이 안 바뀐다는 거 미리 알아두세요. 네. Will arrive soon. 누가 곧 도착할 건데?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표현은 they will come back이죠. 근데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싶을 때는 they will not come back. 줄여서 they won't come back.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고행주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will만 하네요. 자, 그래서 일단 will에 대한 얘기.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쓸 때는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서!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아껴 쓸 것입니다. 이런 거 할 때 will 쓴단 말이야. We will save water for earth. 뭐 이런 식으로 선서한단 말이죠. 선서할 때 말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선서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조동사가 뭐다? will. 어, 저는 동생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will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이 했었잖아 그거. 안 했습니까? 그런 선서한 적 없죠. 스스로 졸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것은 무슨 시제와의 비교야?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는 뭐 동사 그냥 쓸 때도 있고 뭐 s, es 붙일 때도 있고 막 골치 아팠죠. 네. 아,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will이 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동사 원형 쓰면 된다. 그래서 뭐 그녀는 간다. 현재 시제로 그녀는 간다는 뭐였는데 she goes 이랬는데 그녀는 갈 것이다. 그냥 she will go 하면 되는 말이죠. 또 she will goes 막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will은 주어 뒤에 붙여서 I'll, you will, we'll 이런 식으로 줄였을 수가 있단 말이죠. 뭐 그들은 할 것이다 하고 싶을 때 뭐 하면 되겠다? they'll 이런 식으로 축약형이 가능하단 말이죠. 됐습니다. 뭐 I도 마찬가지 뭐 이거 다 되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뭐 나는 방과후에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할 것이에요. 누가? 내가. 언제? 방과후에 어떻게? 친구들과. 뭐 할 것이다? 농구할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농구하다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죠? 농구하다. Play basketball. 그럼 난 농구할 거야. I will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after school. I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after school.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my friends라는 대답도 들어보고 싶고 after school이라는 대답도 듣고 싶어. 됐습니까? 왜 툭시빵야씨 my friend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보면 될까? 그... 뭐냐? 아, 예? 그... 그, 유, 일, 플레. 일단 맞고 시작하면 되겠죠? 주식방야 씨, 시끄러워 죽겠어. 이리 와, 빨대, 시끄러. 뭐라고 하면 됩니까? Who will you play basketball with after school? 이라고 물으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너는 방과 후에 누구랑 공부할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will you play basketball with after school?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school이라고 내가 주시면 뭐라고 보는데 When will you play basketball with your friends? 라고 물으면 된단 말이죠. 언제 친구들과 공부할 거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나의 형이 다음 달에 유럽으로 여행하는 누가? 나의 형이 언제? 다음 달에 어디로? 유럽으로 뭐 할 것이다? 여행할 것이다. 왜 여행할 것이다 이거 안 합니까? 여행하다가 있기 때문에 안 끊는 거죠. 여행하다가 뭐예요? Travel. 그렇습니까? Travel 하다시니까 will travel 된단 말이죠. Will be travel 할 필요가 없죠. Will travel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형이 여행할 거야. My brother will travel.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올 차례죠? 어디로? To Europe. 언제 올 차례죠? 언제? Next month. 그럼 my brother한테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데? Who will travel to Europe next month? 하면 되겠죠. 누가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갈 거니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되겠다? Who will travel to Europe next mont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Europe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데? Where? 자, 이거 귀찮으니까 he 할 거고요. 그래서 뭐? Where will he travel next month? 하면 되겠죠. Will he travel next month? 네, 뭐 next mont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he travel to Europ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brother 문장의 뭐기 때문에 주어이기 때문에 얘가 궁금할 때만 어순이 바뀌지 않죠. Who will travel to Europe next mon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궁금할 때 혼자 안 가고 팔을 뻗어서 야 같이 가자 이러면서 뒤로 끌고 간단 말이죠. 됐습니까? Where will he travel next month? When will he travel to Europ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생들은 기말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래요. 누가? 학생들은 왜? 기말 시험을 위해 어떻게? 열심히 뭐 할 것이다? 공부할 것이다. 그럼 학생들은 공부할 것인다. 어떻게? 열심히. 왜? 기말 시험을 위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할 것입니다. The student will study. How? Why? For the final exams. 해외에도 기말고사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있죠. 없는 대학교, 대학 독일에, 독일은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 final exams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 다음에 har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다음에 더 스튜던트란 대답 듣고 싶어. For the final exam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 다양한 방법도 있겠는데 일단 뭐 더 파이널 리그넴즈란 대답 듣고 싶어. 기말 시험 이런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은데요? What will they study hard for? 하면 되겠죠. What will they study hard for?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것인가요? What will they study hard for?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은다고? How will they study for the final exams? 어떻게 공부할 거니?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교인데요. 지금 여기 설명은 조금 2% 부족합니다. 그냥 will하고 be going to하고 똑같다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똑같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원래는 좀 다릅니다. nuance라고 하는데요. 됐습니까? 세밀한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I will clean my room 이건 그냥 막연하거나 또는 할 테다 이런 거고요. I'm going to clean my room은 언제 청소할지 뭘 세워놨다? 계획을 다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숙제 뭐 저녁 오늘 뭐 할 일이 뭐지? 숙제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방 청소해야지 이게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I'm going to clean my room. 그리고 이 going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Planning으로 바꿀 수 있다. 계획하고 있는 분이다. I am planning to clean my room. 자, 애니한 감독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문 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 rain이 두 가지 뜻이 있죠. 명사로선 비, 동사로선 내리다. 그렇죠, 비오다, 비 내리다. 현재 그러면 will 뒤에 rain이 올 자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것이라는 뭐예요? It will rain tomorrow. 근데 안 올 것이다니까? It won't rain tomorrow. It will not rain tomorrow.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i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거. 그렇죠. 아, 그래서 그거 정확한 명칭이 뭐였냐면 그렇죠. 빈 친구였어. 그 말은 얘를 그것이라고 절대 해석하면 안 되고 I like it 할 때 it하고는 전혀 It is my book 할 때 it과는 전혀 다른 it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똑같은 it이 아닙니다. 생긴 게 똑같아도 It is my book 할 때 it과 It will rain tomorrow 할 때 it은 전혀 다른 녀석입니다. It is my book 무슨 뜻이야? 그것은 내 책이다 라고 그것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It will rain tomorrow 그것은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그것은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이렇게 아무 뜻어도 있을 거고 비인칭구어라고 하고 아예 다른 녀석입니다. 애초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은문에 대한 얘기죠. 계속 주어 앞으로 위를 보내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되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어디로 도서관으로 뭐 할 거니? 갈 거니? 너는 갈 거다. You will go. 넌 갈 거니? Will you go? 너 도서관 갈 거니? Will you go to the library? 갈 거면 Yes, I will go to the library. 안 갈 거면 No, I won't go to the library.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얘기 안 해도 되죠. Will you go to the library? Yes, I do. 하면 안 돼요, 절대로. Yes, I am. 해도 절대로 안 돼요. Yes, I will go to the library. No, I won't go to the librar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에는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 거야. 당연하죠. 네. 그쵸? 누가 내 밥 먹었어? 그래.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의문사가 있으면 언제 넌 이러한, 너는 언제, 뭐, 언제 거기에 갈 거니? 그래?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의문사가 있으면 정보를 줘야죠. 정보. 그래, 아니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yes, no 퀘스천이 아니죠. 의문사가 있으면. 그럼 의문사 다 알고 있냐 한번 정리해보자. 무엇? 와. 누구를? 후. 누구를도 되고 누구도 되는? 후. 누구의? 후즈. 어느 것? which 언제 when 구체적으로 when에서 좀 더 나가서 몇인지 궁금하면 what time 됐습니까? when 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디 where why 어떻게 how와 같은 의문사들이 있죠. 전부 다 몇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속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자, 그럼 봅시다. 이번에는 또 방금 했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문장 속에 들어 있는 것도 그 단어 형태 그대로. 그래서 누가 너는 언제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이니 하고 있고
그럼 너는 할 거다는 뭐야? 너는 할 거다. You will do. 너는 할 거니? Will you do? 근데 의문문인데 의문사가 여기 딱 있는 거니까 Will you do 앞에 뭘 넣는데?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내가 좀 싫어하는 애가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그랬을 때 난 I am going to go to the movies with my friends and I will play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쭉 얘기해야죠. 됐습니까? 말 못하게 말하면서 집에 가는 거 I am going to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요. 네. 토이는 What did you do last night? 저 너무 왜 이렇게 졸려? 괜찮아? 멋있죠. 오케이. 그래서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과 함께 그 공원에서 농구할 거야 해볼까요? I will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at the park. 한번 해줘. 근데 여기서 뭐 할 거래요? I will make pizza where? For my family.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어? 멋있겠다. 자 그러면 팝 퀴즈 풀어봅니다. 아. 학교 시험도 요런 태도로 풀면 점수 잘 나오지 누구야. 그치? 학교 시험 이거 그냥 보자마자 너 뭐했어 그냥 뭐 밀 고르고 동사 원형 고르고 그냥 동사 원형 고르고 했지 그치? 아니요. 아니야? 다 전체적으로 다 봤어? 네. 학교 시험도 이렇게 해. 네. 오케이. 그나저나 너블이 뭐야 너블? 어딨어요? 소설. 소설이죠. 그래서 그녀가 소설을 쓸 것이다. She will write a novel. She will write a novel. Novelist가 뭐죠? Novelist. 소설 작가. 소설가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피아니스트니까 Novelist는 소설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업이 10시에 시작될 건가요? 라고 묻는 거죠. 수업이 10시에 시작될 건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Will the class begin at 10? 이라고 물었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한다? No, it won't. 하면 되겠죠. 9시에 시작하지, 10시에 시작하지 않죠. Will the class begin at 10? No, it won't.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walk가 무슨 뜻일까요? 산책하다. 산책시키다죠, 여기에 walk가. 그렇죠, walk the dog의 뜻이 뭐예요? Walk the dog. 개를 산책시켜. 그렇죠. walk가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와 같이 walk 뒤에 이런 개 같은 게 오면 walk 뒤에 개 같은 게 오면 왜? 개 맞잖아. 개 같은 게 오면 개를 산책시키다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를 산책시킬 계획이다 이 말이네요. 나 개 산책시킬 계획이다. I am going to walking. Walking the dog. I am going to walk the dog 하면 되겠죠. 자, be going to doing입니까? 얼마나 길게 만들려고? 끔찍한. 오케이. 되었고요. 오케이. 똑같은 얘기죠. 네. 다른 얘기 들어있는 거 보겠습니다. 그는 매우 귀여웠다. He was so cute. 우리의 하루가 일찍 시작되었었다. Our day started early. 우리의 하루가 일찍 시작되지 않았었다. Our day didn't start early. 우리 너희들의 하루는 일찍 시작되었었니? Did your day start early?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음식을 갖다 주었다. We brought a lot of food to them.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food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그렇죠? 어느 후드랑 내가 듣고 싶어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buy? What did you buy today? 오케이. 아 그렇죠. 후진 내게 시험 치고 싶죠? 네. Brought 원형이 뭐예요? Bring. 아 bring. 그렇죠. 내가 분명히 buy boat boat랑 bring brought brought랑 think taught taught랑 teach taught taught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어? Bring, brought, brought지. 무슨 buy 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 그래서 이 대답 지금 뭐라고 보는데 What did you bring to them? What did you bring to them? 그들에게 뭘 갖다 줬니죠? What did you bring to them? 그 다음에 뭐 내 친구들이 그 직업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추격해서 읽을게요.
됐습니까? 내 친구는 내 친구들은 그 일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추격해서 읽으면 My friends didn't like this job.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다 했던 것들 런런런드 여기 뭐 비 동사에 대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와 비규칙 변화 뭐 톡톡톡톡 나이트 스터 Y로 끝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다음 플러스 Y는 설명을 안 하고 책이 좀 부실하네요. 그래서 모 플러스 Y는 설명 안 하고 있네요. 책이 좀 부실하네요. 그러니까 네, 뭐 비교죠. 비교해서 뭐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테이가 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애가 생기게 모자로 끝나면 모음 다음으로 끝나면 한 번 더 쓰세요. 그리고요 go went gone, say said said, make made made, feel felt felt, run run run. 불규칙 동사 좀 많이 써놨네 아까보다. 그니까 다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네, 진짜? 네. 네라 그랬어 전부 다. 네. 그렇죠. 전부 다 네라 그랬다 분명히. 이제부터 아, 모르면 딱 받는 거죠. 엄마야. 재밌겠다, 그치? 선생님. 네?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안 돼. 성공한데. 아, 선생님, 애 감기 걸리면 애 못 나오니까. 감기 걸릴 예정이야? 감기 걸렸으면 안 되는 거다. 좋겠지, 감기 걸렸으면. 시험 끝나면 뭐라 해야 되는데. 준비 다 됐죠? 네. 드림, 브로트, 바이, 브로트 디치입니다. 렌조 그래서 시작, 고 벤트 필 벨트 잇 시 소 세이 세이 세드 발음은 런 컴 케임 스윔 스웜 메이크 메이드 풋 그 다음에 노 유 띵크 thought, thought, t h o u g h, thought. 그 다음에 bring, 그 다음에 teach, buy, bought.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난 넣는 방법 didn't 동사 원형이다. 또 I didn't watch TV yesterday. 그 다음에 did you watch TV yesterday? Yes, I did. No, I didn't. 똑같은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re is, there are에 대한 얘기 하겠어요. 제가 됐습니까? 어디서 했죠 이거? 네. 됐습니까? There is 뒤에는 세수 있는 명사 사면 단수 세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됐습니까? 물이 있다. There is water. 하나의 호수 lake가 있다. There is a lake. 근데 호수가 여러 개 있으면 There are lakes. 호수들이 있니? Are there lakes? Are there lakes? 하면 되겠죠. 그니까 물이 있니? Is there water? 있으면 Yes, there is. 호수들이 있으면 Yes, there are. 자 그리고 아 멍청한 것들이 there 하고 they를 헷갈리는 놈들이 그렇게도 있어요.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there 하고 they 제발 좀 there 하고 또 there를 그렇게 헷갈리는 놈도 있어. 됐습니까? 이건 뭔데? 그들의죠. 데이의 소유격이죠, 이건. 네. 제발 좀 그만 좀 헷갈리세요. 초딩도 아니고. 여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There is a cat. 어디에? On the table. 탁자 밑에 고양이 있니? Is there a cat on the table?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뭐라 그래요?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room. 됐습니까? 근데 많은 것들이 과거에 있었죠. 많은 불쌍한 코끼리들이 있었습니다죠. 많은 불쌍한 코끼리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There were many poor elephants. 어디에? In the elephant home. 그렇죠. Elephant home은 뭐 코끼리 보호시설을 그렇게 하겠죠? 네. 양로원이 뭐였더라? Nursing home. Nursing home. 됐습니다. 오케이. 딱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오케이. 이번엔 not 넣어봅니다. not을 넣어서. 과거에 많은 나무들이 없었답니다. 과거에 많은 나무들이 없었다. There were not many trees. 언제? In the park before. before의 뜻은 뭐예요? 전에. 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묻고 싶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하나가 있었는지 묻는 거죠. Was there만 보고 알 수, 듣고 알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나요? Was there a tiger in this zoo?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대여리스 단순에서 대여라 대여라 했던 거. 그래서 방 안에 아기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 두 권의 책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것은 언제 있어? 지금. 그렇죠. 현재 있고, 그 다음 몇 개 있어? 한 개. 그렇죠. 아기는 한 개라 그러니까 좀 그렇네.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명의 아기가 있다. There is a baby. 어디에? In the room. 두 번째 문장은 과거에 들이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책 두 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There were two books. 어디에? On the desk. 네, 미안합니다. 자, 공부 갑니다. 이제 빨리 끝났지. 뭐 다 했던 거잖아. 길게 할까? 아니요. 자, 얘들아, there is만 듣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요. There was만 듣고 할 수 있는 건? There was만 듣고 할 수 있는 건? 누가 지금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들어, there was, there was. 미국 사람이 들어가면서 there was 이러면 그 사람은 여기 와본 저기 있는 사람인 거지. 왜 there was는 뭐라고 하는 건지 때문에 과거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그니까 미국 사람이 지나가서 너 있지 김희강이냐 너? 어? 그게 뭐예요? 뭐 있어. 맨날 툭시빵냐 하는 애 있어. 특식방냐? 특식방냐? 그러니까 저희 반에서 애들이 그 가오는 말이에요. 재밌어요. 재밌나? 아, 뭐 교회에 반 반에서 맨날 연필 가지고 어, 근데 저희 근데 저희 반에 키 되게 제일 작은 애가 그 컴퓨터 놀아요. 아, 맞나? 나도 그런 거야. 자, 먼저 봅니다. 본문의 제목은 인도에서 온 군주인데 여기에 뭐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 출신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공주란 말 알 거고요. 뭐 온이 뭐지? 이건가? 그러지 마세요. 제발. 됐습니까? 그래 있다니까. 진짜 봤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제 뒤에 죽으려고요. 나? 근데 여기 제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제 이거 이거 그 그거 김수로 그거 아니에요. 해 맞고요. 그래서 언제 옛날에 저게. 누가 인도의 왕이. 인도의 왕이. 무엇을 꿈을 뭐 했었다 가졌었다 그렇습니다. 스케 무슨 시제 과거 그렇죠. 옛날 얘기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죠. 옛날 옛적에 네. 자, 이 표현 통째로 외워둬야 된다 했죠. 네. 뭐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전치사를 쓸 거기 때문에 신고부가 그래서 인도의 왕이 꿈을 꿨다. 꿈꾸다라는 거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꿈꾸다가 뭔데 그게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형태가 변한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어디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디서 그의 네, 꿈속에서 그렇죠. 어디에서니까 그의 꿈이란 말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야 되겠죠. 적절한 네. 그렇죠. 그래야지 어디가 되죠. 무엇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야지 어디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신이 뭐 했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리고 뭐 했다 말했다 나타난 거 언제 옛날 과거 말한 거 언제 과거. 과거 그래서 이 동사가 end로 두 개가 연결돼 있는데 둘 다 무슨 형태라야 된다 과거 형태 라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나타나서 말하기 말한 내용이 일단은 이거네요. 그래서 누가 윗딸은 누구랑 극동에 있는 한 왕국인 가야의 왕과 뭐하게 될 것이다 결혼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시제가 여기 또 과거 시제 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건 미래. 미래 시제. 그 다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죠. 됐습니까?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인데 어떻게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가 뭐다라는 거 수업했던 거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네 딸을 가야로 보내거라 무슨 문? 명령. 그렇죠. 명령문인 거죠 이건. 누구를 네 딸을 어디로 가야로 뭐해라 보내라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문장. 왕이 신의 말을 믿어 누가? 왕은 무엇을 신의 말을 뭐 했었다 믿었다 믿었었다 그리고 붙어 있겠죠 믿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의 딸에게 무엇을 이것을 네. 뭐했다 말했다. 됐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기니까 가서 네 운명의 남자와 결혼하거라. 무슨 문? 명령문. 그래서 뭐해라 가라 이랬겠죠. 가라 그리고 그렇죠. 가라 그리고 누구랑 네, 네 운명의 남자와 결혼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상한 왕이야, 그치? 됐습니까? 아, 네. 딸 어떻게 될 줄 알고 말이야. 꿈만 믿고 말이야. 됐습니까? 옛날, 그런 실화겠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 A long time ago 누가? The King of India가 뭐했다? Had a dream. 됐습니까? Okay, A long time ago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고 뭐 비슷한 표현들 살펴보겠죠? 그래서 이제 좀 뻔하지 않나 선생님 하는 짓이? 그쵸? 그 다음에 뭐 얘기하겠어? The India of King이야? The King of India야? The King of India. 됐습니까? 왕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그러니까 뭐 붙여? 더.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인도도 특별한데 여기는 더를 왜 안 붙였을까? 무슨 명사니까? 고유. 그쵸. 고유 명사니까 더 안 붙이겠죠. 그 다음에 헤드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입니다. 어디에서가 보이죠? 어디에서? In his dream. In his dream에서 누가? Oh, 뭐했다? Appeared and said. 됐습니까? 여기에 일어난 일 얘기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appeared는 이거 하겠죠? This. 됐습니까? In his dream.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겠죠? 아까는 of, 이번에는 in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할 것이다? Your daughter will marry. 누구랑? The King of Gaya랑. 그쵸? 뭐, 그 다음에 A Kingdom in the Far East 하고 있죠. A Kingdom in the Far East. 그래서 그녀를 보내라. Send her. 어디로? To Gaya.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A를 B로 보내다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nd의 3단 변신 하겠죠. 됐습니까? 시끄럽고요. 시험이나 날 쳐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하겠죠. 됐습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지금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라고. 기억도 안 나요. 됐습니까? In his dream, a god appeared and said, Your daughter will marry the king of Gaya. A kingdom in the forest, send her to Gaya.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쉼표 있죠, 쉼표. 그쵸, 여기에 있는 쉼표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 있는 이 쉼표하고 여기에 있는 이 쉼표가, 네, 다, 그쵸,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선생님, 쉼표도 종류가 있나요? 예, 쉼표도 네. 종류가 있죠. 됐습니까? 네. 이 쉼표와 이 쉼표 비교하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누가, 더 킹이 뭐 했어요? 빌리브를 했죠? 무엇을 빌리브를 했습니까? The God's words. 그렇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And said to his daughter. 한 거죠. 여기에 이런 일 하겠죠? And하고 said 사이에. 그렇습니까? The king believed the God's words and said to his daughter. 뭐라고 얘기하냐? 뭐하고 뭐해라? Go and marry 해라. 누구랑? The man of your destiny.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The Man of Your Destiny가 가르치는 것이 앞에 나왔으면 누구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뭐라고 하는데? A long time ago 라고 하는데 혹시 뭐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Once upon a time. 그렇죠. Once upon a time.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Once upon a time, 뭐 once 이래 됩니다. Once, long long time ago 이런 표현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인도 왕을 뭐라 그런다? The King of India. 됐습니까? 그래서 The India of King 하지 마세요, 제발. 인도의. 그러니까 인도의 이 of의 뜻은 뭡니까? 뭐뭐 의인데 영어에서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길어지면 뒤로 가야죠.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을 다른 표현도 가능하죠.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 분명히 인도 말고 인도의 배웠어. 인디언. 그렇죠. 그래서 The King of India를 뭐라고 해야 된다? The Indian King. 그렇죠. The Indian King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The King of India를 뭐라고 해야 된다? The Indian King 해도 됩니다.
The Indian king had a dream. 됐습니까? 킹 오브 인디아. 어쨌든 여기에 전치사 오브가 들어간 거고 순서 바꿔서 더 인디아 오브 킹. 왕의 인도 하지 마세요. 인도의 왕 하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헤드는 뭐의 왕입니다. 더 킹 오브 인디아. 안만 길어봤자 뭐지만 히지만 여따 대고 헤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무슨 시대니까? 과거 시대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꿈속에서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In his dream. 됐습니까? 뭐뭐의 할 때 of 쓰고 뭐뭐 속에서 할 때 in his dream이죠. 그의 꿈속에서 인도 왕의 꿈속에서. 오케이. 그래서 나타나다 appear 동사죠.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과거형 어떻게 하면 되겠다? appeared. 규칙표 하면 되는 말이죠. 됐습니까? 간신히 나타났고 and 하고 said 사이에 일어난 날 일 and God. 그렇죠. 앞에 나왔던 더 God 대신 왔죠. God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God said. 그래서 왕, 그러니까 신이 나타나서, 아니 신이 한 일이 두 개죠. 뭐 했고 뭐 했다? 나타났고 말했다. said and appeared. 아니 appeared and said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ppeared의 반대말은 disappeared. 그렇죠. disappeared. 시제까지 맞춰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라졌다 disappeared. 나타났다 appeared. 영영풀이를 했으면 appear의 영영풀이가 뭐였죠? 같은 말 show up이죠. show up. 나타나다. 됐습니까? show up.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your daughter will marry. 이번에는 your daughter 안만 길어봤자 뭐지만 she지만 여기다가 s 붙이려고 용 쓰지 말고 무슨 시제? 미래시제. 네,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번영. marry에서 여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marry the king of Gai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r daughter 네 딸. 저 king의 daughter면 뭐예요? king의 daughter면 킹의 도우라면 뭐라 그래요? 프린세스. 그렇죠. 프린세스인 말이죠. 더 프린세스인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 공주니까? 하얗다고. 그렇죠. 그래서 더 인디안 프린세스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더 인디안 또는 더 프린세스 오브 인디아. 됐습니까? 더 프린세스 오브 인디아 will marry the king of Gai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도는 어디 있는지 알죠? 네. 그렇죠. 어디 있는데? 아시아. 동남아시아하고 조금 남아시아. 다르고요.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라고 해야 되겠죠. 서남아시, 예, 네, 뭐 중앙아시아. 어떤 어느 동네하고 어느 동네 사이에 위치하고 있나요? 중국과 스리랑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인데 아시아 밑에 붙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도 문명이 아시아 문명에도 많은 영향을 겐지스 문명이 인도 유럽 문화에도 유럽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아시아 문화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고 반대로 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됐습니까? 헬레니즘은 쪽이 아니고 딴 동네 조금 다른데 터키로 가야죠. 터키.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윗 하지 말란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your daughter가 the princess of Gaia라는, 아니 참 인디아라는 얘기 했고요. will marry, 미래시대니까 will marry the king of Gaia. 그러니까 okay, the king of India 하면 큰일 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인도 공주가 인도 왕이랑 결혼하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됐습니까? 큰일 나요. 딸이랑 아빠랑 결혼하는데 이게 정상이냐? 됐습니까? 가야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다음 마찬가지 전치사 주의하세요. 가야의 왕 뭐라 그런다? The King of Gaia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 쉼표 이런 쉼표를 보고는 뭐라 그래? 동격의 쉼표. 그렇죠. 동격이라고 그러고 얘는 그냥 쉬어가란 쉼표도 말 그대로. 그럼 동격이란 얘기는 뭐하고 뭐하고 왔다. 여기서 뭐랑 가야랑 뭐랑 A Kingdom in the Far East 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킹덤 단어 뜻은 알죠? 네. 왕국이죠. 네. 그 다음에 파리스는 극동, 그렇죠? 극동에 있는 왕국 됐습니까? 극동에 있는 왕국 가야 우리 할아버지죠. 됐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가야 왕비. 됐습니까? 예, 김에 김 갑니다 우리는. 됐습니까? 김에 김씨 아니죠? 김에 김 가라고 해야죠. 자기 성씨는. 됐습니까? 나 김에 김씨야 이러면 쌍놈 소리 듣습니다. 나는 김에 김 가야. 김에 김 가야. 초희는 파평? 어, 내 친구하고 똑같냐? 파평 김씨는요. 사빈이. 저요? 황희정순. 황희정순. 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아주 센스래요. 어? 아주 센스. 아주? 규현이. 경주? 경주김? 네가 우리나라 망하겠어. 생각해보니까 저 빼고 다 김씨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니네 조상 중에 신라 시대 때 누가 있어? 몰라요? 누구 있지? 이런 누구 있지? 나? 그것도 안 나와. 그 김 기억 안 나. 아니 난 누가? 그 부자 어서 부자 있잖아. 나 수업에 좀 집중하자. 시간이 급해하고 내가. 괜찮은데 누가? 오케이. 극동에 있는 왕국인 가야의 왕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했어요. 누가? 오케이. 여기 전치사들 주의하세요. 극동에 있는 왕국은 어떻게 했어? 어 킹덤 인 더 파레스트. 됐습니다. Far의 뜻은 먼이고 East는 동쪽인 먼 동쪽을 극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동이란 뜻이에요. 극악 무도하면 매우 무도한 거잖아. 네. 그쵸? 맞죠? 네. 배고프다. 그 다음에 Send A to B 한 뭐예요? Send A to B. A를 B로 보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헐은 누구 대신 왔어? 그거. Princess of India. 됐습니다. 네, 다른 말로 또 your daughter. 됐습니다. Send your daughter to 가야. 됐습니다. 가야를 자 동격은 어떨 때 쓴다? 잘 모르는 말을 뭐 해줄 때 쓴다? 설명. 그렇죠. 보충 설명 해줄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소개할 때 this is my friend 신표 뭐 누구 누구 이거 배웠잖아요. 내 친구인 누구입니다. 내 친구를 설명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야 이거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다. 가야 is a 여기다가 예를 넣어서 독립 문장으로 독립시켜 내죠. 가야 is a kingdom in the far east. 동격은 마치 무슨 동사? It, 그렇죠. 비동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만약에 누가 What is 가야? 했어. 가야 is a kingdom in the forest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 가능하단 말이야. 가야 is a kingdom in the forest. 됐습니까? Kingdom이니까 누가 룰을 해? 왕. 킹이 룰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킹 또는 퀸이 룰을 하겠죠. 룰 뭐 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렇습니까? 규칙이란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왕이 뭐 했습니까? The King of 가야 빌리브드죠? 네. 그렇죠. 저러니까 딱 봐 맞는 거죠. The King of India죠. 네. The King of India believed. 인도 왕이 믿었죠? The God's words. 앞에 나왔던 사람 다시 얘기하니까 이번에 어가 아니고 뭐야? 더를 써야죠. 그 왕이 한 말. 그 왕이 한 말이 뭔데? Your daughter will marry the king of Gaya, a kingdom in the forest, send her to Gaya. 라는 말이죠. 그가 믿었고. And, 자, 그래서 and하고 send 사이에 당연히 he죠. The king이 생겼었죠. 그러니까 the king이 믿고 말한 거죠. 믿고 말했다. 말했다. 자, 여기에 이거 안 쓰고 싶어. to를 안 쓰고 싶으면, to를 안 쓰고 싶으면, said 대신에 뭘 써야 돼요? told를 쓰면 to를 안 쓸 수 있겠죠. 옛날에, 지금은 한물간 노랜데, tell me. tell to me야, tell me야. tell me to tell me. 그쵸? 그러니까 tell은 전사가 필요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tell의 과거형 뭐? called. 됐습니까? 근데 say는 뭐가 필요하다? say는 전치사가 필요해. 누구누구에게 말할 때 say me야? say to me야? say to me. say to me. tell me. say to me. 됐습니까? said to his daughter. 전치사 주의하시고요. 네. 그의 아들. his daughter. 직업이 뭐예요? princess. princess겠죠. 됐습니까? 네. 명령문이죠. 가서 결혼해라. go and marry. 됐습니까? 여러분들 막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 집에서 막
막 놀고 있는데 Go and marry 막 이러면 빡치겠죠. 그치인가? 그치인가? 잘해라.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로 위타지 말아라. 그 방에 들어가서 Enter the room. 한국 방문하다 Visit Korea. 그 다음에 Kim에게 인사하다 Greet him. Greet to him 하면 안 된단 말이야. Greet him. Marry me. 그 다음에 Visit Korea. Enter the room 하듯이 여기 절대로 윈 넣으면 안 돼. 네. 전투사 놓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되는 시리즈야.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프라블럼을 토론하다 discuss the problem,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discuss는 여러분들 2과에서 만나봤던 단어죠. 네. 그러니까 네, greet, greet은 여러분들 4과에서 만나보는 단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greet 4과에 나오지. 그렇죠? 알고 있죠? 진짜요? 네. 그 다음에 운명의 남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운명의 남자 The man of your destiny 됐습니까? 계속해서 전치사 destiny 됐습니까? 인도의 왕 가야의 왕 너의 운명의 남자 전치사 오브가 뭐뭐의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The man of your destiny 오케이 그 다음 부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공주가 어떻게 하인들과 함께 뭐 했다? 배를 탔다. 끝나야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로 뭐 했다? 출발했다. 출발하다가 뭐지? 거 어? 출발하다. 스타트. 디파트.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습니까? 전부 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다음에 뭐뭐를 타다가 뭐예요? 뭐뭐를 타다. 라이드. 여기 ride 쓰겠습니까? get on 쓰겠죠, get on. 됐습니까? ride 쓰면 이런 느낌인데? 됐습니까? ride 쓰면 오토바이 ride, 말 ride. 오토바이 타고 싶어. 배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너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않아, 그래. 뭐야? 어? 위에서 타고 다니는 거 오토바이 타는 색인 거. 됐습니까? 아깝다. 됐습니까? 말고요. ride 아니고요. get on 써야 되겠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모든 과정이 순조로운가 싶었더니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오케이 okay. 그러나 누가 파도 셀 수 있다 있죠. 그럼 파도 한 개가 높았겠어요. 여러 개가 높았겠어요. 50개요. 그러니까 파도가 어땠었다 높았었다. 드디어 오래간만에 비동사 쓸 문장이네요. 높다가 있습니까? 없죠. 높은 있죠 대신에. 그러니까 높은을 과거에 높았었다 하려면 어떤 어땠었다 하려니까 비동사 필요하고 앞에 있는 파도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비동사 뭘 쓰겠죠? 네. 그리고 뭐했다?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가 뭔데? 헤비레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쏟아지다라는 거 알죠? 네. 그게 폴 다운이죠. 됐습니까? 동사인데 과거도 다르더라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폭우 막 쏟아지니까 잘 갈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배가 나죠. 이거 그 배라고 해야죠. 앞에 나왔던 똑같은 배니까. 네. 그 배가 뭐 했다? 과거에 되돌아왔다. 됐습니까? 이 정도 가볼까요, 일단? 세 문장? 되게 막 살살 가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누가 더 프린세스가 뭐 했다? 가론했다. 그렇죠. 무엇을? A boat를. 어떻게? With her servant. 그리고 뭐 했다? And set off for Kaya. 됐습니까? Okay. The princess got on a boat with her servants and set off for Kaya.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 반대말 하겠죠? 됐습니까? 반대말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세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가르쳐줬죠? 세 가지. 그쵸? 그 중에 여기서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 셋의 몇 번째 녀석인지 얘기하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뭔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for에 대한, 이건 set off, 이건 요거 뭐, set off for 가야, 이거 통째로 요 부분 잘 외워두세요. 네. 이 for가 다양한 의미가 있고, 이거는 내가 이 녀석을 얘기하면서 얘를 한번 등장시킨 적이 있어.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leave에 대한 설명하면서 내가 for를 분명히 두 번 설명했었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넌 첫 번째겠네. 됐습니까?
C4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요. Live에 대한 옛날 설명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통째로 외워놔야 됩니다. 뭐하고 비슷한 뜻? what하고 비슷한 뜻. 똑같진 않습니다. 쓰임새가. 그러니까 however. 그래서 누가? The waves가. 아까 얘기했던 게 등장했죠? The waves were high. 높았고. 그리고 누가? And heavy rain. 뭐했다? poured down. 그러니까 쏟아졌다. 여기서는 뭐 wav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nd heavy rain 그거는 나오고 별로 할 게 없네요. 그니까 아 heavy의 다양한 의미 해보면 되겠네. 그니까 heavy rain 그 다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the boat가 뭐 했다? came back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돌아오다니까. 그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타다, get on이죠? 네. 타다, get on. 그럼 내리다, get off죠. 그러니까 타다, get on. 내리다, get off. get off는 좀 이따가 이 본문에 또 나오죠. 진짜요? 탔으니까 계속 배 타고 있겠어? 아니요. 언젠간 내리겠죠. 네. 그러니까 반대말 get off고요. 그 다음에 with. 여기서 with의 뜻은 뭐예요? 함께. 그렇죠.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근데 누구한테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 할 때 연필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었죠? 그렇죠. A girl with long hair. 그러니까 긴 머리에 소녀.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와 함께. 여기서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servant의 반대말은 친함. 마스터. 여기서는 마스터의 종류 중에 그렇죠. 프린세스인 거죠. 프린세스, 퀸, 킹 이런 것들은 뭐의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서번트의 마스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인, 서번트, 퀸, 마스터. 그거 같아요. 반지하자의 그거 반지 제형에서 그 골룸이었나? 그랬나요? 개 목소리 같았어요. 그렇죠. 사실 내가 개였어. 그러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골룸. 그 마이 프레시스 하고 다니는 마이 프레시스. 니들 그러던데 주셨던 말 마이 프레시스. 오케이. 그래서 리틀 서번트 했고요. 엔드 하고 자 이 셋은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도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둘 다 무슨 주제? 과거. 주제 됐습니까? 셋의 3단변식은 뭐야? 셋. 갓의 원래 형태는 뭐였고? 갯. 갯이었고 갯의 3단변식은? 갯같은. 갯같은. 잘하네. 잘한다. 찰진데? 갯같은. 됐습니까? GOTTEN이죠. 세 번째 녀석은. 네, set off의 뜻은 네, 출발하다. 그러니까 set off. 그러니까 자 set의 뜻 set off가 왜 출발하다가 됐냐면 set은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느낌. 그러니까 막 준비해가지고 off. 뭔가로부터 붙어 있다가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걸 말이죠. 그래서 준비해서 출발하다 이 뜻입니다. set off.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for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 리브 구미는 무슨 뜻이라 했어? 구미에서 떠나다. 구미에서 떠나다. 구미를 떠나다. 구미를 떠나다라 했죠. 구미를 떠나다. 리브의 뜻이 뭐예요? 뭐뭐를 떠나다죠. 살다 아닙니까?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살다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규현이 표정이 딱 그랬어. 그렇습니까? 저 L-E-A-V-E는 리브 레프트 레프트 이렇게 성별 변신하고요. 그 다음에 떠나다죠. 근데 leave 구미는 구미를 떠나다야. 근데 leave for 구미는 뭐라 구미로 떠났다. 구미로 떠난다 이 뜻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for의 뜻이 무슨 뜻일까?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set off for 가야. 그렇습니까? for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야. 가야로 떠났다. 가야를 향해서 떠났다.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가야를 향해서 떠났으니까 set of to가 아니고 set of for 가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to 해도 큰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4 들어갈래, 2 들어갈래 라고 물으신다면 4를 하는 거 본문 통째로 암기하셔야 되죠.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정도는 다 외워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옛날에 초창기 때 막 뭣도 모를 때 막 할 때는 중1부터 중3까지 그냥 통째로 문장 다 암기시켰어. 근데 그게 죽더라고. 그리고 내가 돈이 안 벌어졌지. 그렇죠. 저하고 너무 실력은 올려주는데 너무 빡세 많이 써. 그래서 for is 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장 however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뭔가 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대된다기보다는 뭔가 좀 뭔가 뭐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런가?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뭔가 안 좋아졌어 이런 얘기할 때 however 쓰고요. 자 wave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 wave의 뜻은 파도치다. 그렇죠 파도란 뜻이죠. 근데 무슨 뜻도 있고 파도치다. 그렇죠 파도치다란 뜻도 있고 또 물결 그렇죠 물결이나 이거 뭐 물결이나 같은 거죠 팔결 손을 흔들다 그러니까 파도치다 손 흔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ave goodbye 한번 해 wave goodbye 손 흔들며 작별 인사하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파도고 파도는 셀 수가 있다 있고 안만 기려봤자 day고 그렇죠 그것들이 현재 높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they are high 건데 과거에 높았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they were high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were the waves 겠죠 파도가 어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 how were the waves 너의 상태가 현재 어떤지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요 How are you? 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How were the waves? 파도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They were high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d heavy rain pour down 자 heavy 여기서 heavy의 뜻은 많이 여기의 뜻은 심한이겠죠 그렇죠 심한 그렇습니까? 근데 뭐 an elephant is heavy 할 때 뜻은 뭐예요? 그거 그렇죠 무거운 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심한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light죠. 어 선생님 불빛 아닙니까? 그 뜻도 있고 가벼운 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큰데 가벼운이 왜 심하냐 반대. 살짝 비가 내린 건 light rain이라 해. 그 다음에 heavy, 무거운일 때도 반대말은? light예요. 보통 이제 light, 상표 같은데 이런 데는 light, 이 스펠링을 안 쓰고 뭐로 씁니까? R-I-T 이렇게는 쓰이죠. 그쵸? 이거하고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얘 대신에 얘도 많이 씁니다. 그쵸? 무슨 상품에 뭐 light 이렇게 써있으면 아,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 제품이다. 그렇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 밤마다 즐겨 먹는 건데, 그렇죠? 라이트라고 써 있어. 그러면 알코올이 적게 들어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왜 제가 마시는 거야? 농담입니다. 아, 발끈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안 드시는 모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냐? 이걸 가지고 심하게 비가 내렸다 이래도 되죠. 근데 심하게 비가 내렸다는 날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날씨를 얘기할 때 뭘 쓸 수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비가 내렸다 it rained. 자, rain이 여기서 명사인데 동사도 되죠. 과거니까 it rained. 심하게 it rained. 어떤 내렸어요? 어찌 내렸어요? 그래서 it rained heavily 하고 왔죠. And it rained and heavy rain poured down 대신에 and it rained heavily. 자 이거는 무슨 시에 heavy는 어떤 시인데 어떤 시에 ly 붙였죠? 네. 어떤 시에 ly 붙이면 뭐돼? 어찌 시. 그래서 어떤 내렸다야? 어찌 내렸다야? 어찌 내렸다. 그러니까 and heavy rain poured down and it rained heavily 심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보트가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었어. Came back 데려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came back이 되돌아오다니까 같은 말은 returned. 그렇죠. returned 맞죠. The boat returned. returned to 가야죠. 아니요. 그렇죠. 사기꾼이고 너무 티나. 네. returned to India죠. came back에 생겼던 말은 came back to India. 인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8, 90 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기상청에 전화해서 언제 날씨가 좋아질지 물어봤겠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어디에 네. 무엇을 한 세트의 신비한 돌들을 그렇죠. 이것을 파사석탑이란 말이죠. 누가 파사석탑. 그래서 뭐 했다 올려 놓았다 됐습니까? 올려두다란 말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 녀석을 이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뜻도 있었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플레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왕이 배에다가 한 세트의 신비한 돌들을 올려두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바다가 어찌 금세 뭐 해졌다 잠잠해졌다. 나 잠잠해지다가 있습니까? 네. 누가 네. 잠잠해지다란 동사가 있습니까? 몰라요. 네. 잠잠해지다란 동사가 있으면 걔를 쓰면 되고 잠잠해지다란 동사가 없으면 잠잠해진이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끊어야 될 텐데요.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 세팅이 바뀝니다. 됐습니까? 세팅이 바뀌어요. 뭐 우리가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갑자기 이제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추측을 해봐야 될 텐데 바다가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그 프린세스가 어찌 어찌 어디로 뭐 했겠어? 가야로 다시 출발했다. 그렇죠. 안전하게 계속 항해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어디에서 멀리 가야 해서 누가 사람들이 누구를 그들의 왕을 뭐했다 걱정했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누가 그 왕이 어디에 혼인의 결혼의 연령에 말이죠. 결혼의 연령에 뭐했다 있었다. 아까 나왔던 그 문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 왕은 결혼할 나이에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더 킹 뒤에 생략된 말 한번 생각해볼까요? 더 킹 더 킹 오브 가야야 더 킹 오브 인디아야 오브 가야 인디아 그렇죠. 당연히 더 킹 오브 인디아죠. 네. 그러니까 여기 왕이 둘 나오기 때문에 어느 나라 왕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에 came back to 뭐였어? came back to 인디아였잖아. 그럼 당연히 더 킹 오브 인디아인 거죠. 그니까 The King of India가 뭐 했다? Place 했다. 무엇을? Set of magical stones를 어디다가? 네. 여기에 set 어디서 본 적 있죠?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set의 다양한 의미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set의 다양한 의미 알아두시고요. The King of India placed a set of magical stones on the ball. 아, 뭐 전치사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누가 뭐했다? The ocean이 뭐했다? Calmed down 했다. 어찌? Right away.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가야. Far away in 가야. Far away in 가야. 그래서 누가? People were worried about their king. 되겠죠? 그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다? The king이 was 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At the age of marriage. 결혼의 나이에 있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거 아까 얘기했던 se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plac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전투사도 주의하시고요. A set of. 됐습니다. A set of magical stones. 그 다음에 The ocean calmed down. 뭐 calm down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Calm down. Calm down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right away. Right away는 원래 같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자.
좀 어려울까 그러는데 far away in 가야 people were worried about their king. 자, were worried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were worried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worried는 worry의 몇 번째 녀석일까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the king was, the king 뒤에 생겼던 말 the king of 뭔지 그러니까 the king of 뭔지 그러니까 Okay. 여기도 여기는 The King of India라 했죠. The King of India. 그래서 동일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Okay. 그래서 place에 대한 얘기. 그래서 place 여기서 place의 뜻은 놓다 두다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돼요? Put. 그럼 put의 형태는 put. 그냥 그대로. 그렇죠. put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두 번째. 녀석이니까 put 그대로 쓰면 되겠죠. The king put a set of magical stones on the boat. 됐습니까? 그래서 place 뭐하다라는 뜻도 있고 장소. 장소. 그렇죠. 장소란 뜻도 있고 그때 놓다. 명사죠. 그다음에 동사로서 뭐하다 놓다 두다 놓다 두다니까 pu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put이니까 두 번째 put 하면 되겠죠. The king put a set of magical stones on the boat.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 다 설명한 거죠. place 대신에 put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아까 나왔던 set up 할 때 set은 품사가 뭐였어? 두 번째 가거요. 아니 품사가 뭐였어? 다 아까 말했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때 무슨 시였어? 동사. 하다 시였죠. 근데 여기에 set은 뭐야? 명사예요. 명사라고 한 무슨 뜻입니까? 한 묶음. 묶음이란 뜻이죠. set이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고 set up는 준비해서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set은 뭐다? 한 묶음 됐습니까? 한 세트 됐습니까? 셋이 다르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다는 거. 그래서 뭐뭐 한 묶음 할 때 뭐라 한다? A set of 뒤에 무슨 명사? 단수야 복수야? 당연히 복수죠. 그래서 뭐뭐의 한 묶음이라며. 그러면 그 녀석은 당연히 뭐가 된다? 복수형 돼야 되겠죠. A set of magical stone 하면 안 되겠죠. 돌 한 개인데 그게 묶음입니까? A set of magical stones. 그다음에 place A on B는 A를 B 위에 두다라는 뜻이겠죠. Put A on B 하고 갔고요. 네, 그래서 뭐를 지낸 거야?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네. 그쵸? 네.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제발 좀 바다가 잠잠해져라. Waves는 어떻게 되고? 강다. 그쵸. Waves가 high 하지 않게 high의 반대말. Low. Low. LOW죠. Low 해주고 그 다음에 heavy rain은 더 이상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비용선이 뭐했다? Calmed down. 그러니까 진정되어졌다. 어찌 언제? By the way. 즉시 잠잠해졌단 말이죠. 바다가 그 말은 A set of magical stones. 이 파사석이 표험이 있다. 있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를 그대로 싣고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가야로 됐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도 전파했겠어? 불교 같은 것들도 전파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 돌을 쌓아놓은 거 어디 보면 많이 보이는데 석탑. 그렇죠. 석탑. 석탑의 원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인도 석탑이 우리 그 절에 있는 석탑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주의하시고요. 바로 왜 가야? People were worried about. 자, 이 worried는 worry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그 세 번째 녀석이 뭐밖에 무슨 뜻이니까? 입장 바뀐 어떤지. 그러니까 앞에 뭐 있는 게 자연스러워? be 동사 있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수거 외워야 할 수거 뭔데? be worried about. 그러니까 근데 people은 they니까 they was야, they were야. they were. 그러니까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their king은 어느 나라 king? of 가야. 그래서 of 가야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king of 가야. 가야는 그러니까 가야의 왕은 was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 at the age of marriage. 전사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뒤척뒤척하네요. 그래서 destiny는 운명. 운명. 데스티니가 들어있었던 문장. go.
Go and marry the man of your destiny. Kingdom은 뭐? 왕국이었고 들었을 때 문장은 your daughter will marry the king of Gaia, a kingdom in the forest. 그가 세번째의 뜻은 뭐고? 신하. 하인, 신하라는 뜻이고 어디 들었을까? The princess, garden about her servant and set up for Gaia. 그가 세번째 방금 나왔죠? 뭐하다? 출발하다. 같은 말은 depart. 반대말은 finish. finish야? 아니요. arrive. 그니까 그 다음에 파도는 wave. 그렇죠? 그래서 however the waves were high and heavy rain poured down. 마법의 magical. 나 나타나다 appear. A god appeared and said. 다음에 pour down. Okay. 그리고 여학생들은 여기까지 축복받은 이거 시험 저희 오늘 어떤 거예요? 예. 엄마가 뭘 사다놓은 거야? 규현이가 뭐 챙겼어? 몰랐어?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말씀 안 하시더라. 안 해주셨어? 네? 뭐? 오늘 시험 좀, 아, 이 시험 중에 저기 있었는데 어디 갔어? 하나 갔어요.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 와이파이 그건 뭐예요? 내 전화번호. 공인 저 뒤에 00886 하는 거. 근데 ST예요. 어? 어 ST. 아 소위 폰 바꿨다고 했지? 어 그런 거지. 일단 휴식 시간 갔고요. 아 이것도 있다. 쌤 아니래요. 응? 어? 01508 아아아 맞는데 SP 동희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보강 와요? 수학 보강 해야 할래. 수학이요? 응. 하자. 보강 하고 싶은데. 그래, 나도 보강한다. 일요일에요? 토요일에요? 일단 토요일 날 시험 이제 오늘 진도 다 나갈 것 때문에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시험 성적이 안 되면 일요일 날 보강 해야 돼. 엄마. 이게 인피니트 홀 아니야? 이게 상상권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자, 지금 배경은 가야입니다. 다시. 홍기가 꽉 찬, 이라고 하죠. At the age of marriage. 홍기가 꽉 찬 왕을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의 신하들이 말했었다. 이 말이죠. 과거에 말했겠죠? 이건 과거인데, 신들이 왜 왕을 위해 무엇을 결혼할 사람을 뭐 해드리겠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인 거죠, 이거는. 됐습니까? 각각 동사의 시제들. 말했던 건 과거지만 찾아드리겠다. 그 다음에 왕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시오. 명령문이죠. 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겠죠. 걱정하지 마라. 라고 누가 왕이 말했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내 미래의 부인이 언제 곧 뭐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미래 시제죠. 도착할 것이다. 그 다음엔 명령문입니다. 어디로 가서? 해안으로
가라. 라고 해안으로, 어디로 해안으로 뭐해라 가라. 그리고가 선생님께로. 그리고 누구를 왕이 될 사람을 뭐해라 기다려라. 가고 그리고 기다려라 라는 또 명령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과거 시제겠죠. 신하들이 어디로 해안으로 뭐했다 갔다.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1부터 13문제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His servants가 said 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We will find a wife for you 하는 거죠. 여기에 we와 그 다음에 you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we'll find에 대한 얘기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뭐가 될 사람인지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킹의 와이프니까 킹의 와이프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명령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라고 누가 뭐 했어? The king이 said 한 거죠. 걱정하지 마라.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도 왕이 하는 말이죠. 누가 my future wife가 뭐 할 것이다? Will arrive 할 것이다. 언제? Soon. 그 다음 명령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해안가로 가시오. Go to the shore. 그리고 뭐 하시오? And wait for her. 그러니까 여기서는 arrive, 뭐 반대말, 같은 말 이런 것들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my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will arrive에 대한 얘기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soon의 뜻이 뭐예요? 곧 근세란 뜻이죠. Okay, go to the shore. Shore에 대한 얘기와 비슷한 단어 살펴보겠죠. Go to the shore and wait for her. 여기다 wait for 이 전치사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수고라 하죠. 수고.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라는 표현. 어디를 향하여 출발하다가 뭐였더라? 어디를 향하여 출발하다가 뭐였더라? Set up for였죠.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는 뭐였더라? Wait for. 그러니까 수고들 알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her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가 그 말을 듣고 누가 the servants가 다시 과거시제로 뭐 했다? go에 가고요. went. 여기는 왜 go고 여기는 왜 went라야 하는지 이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to the shore. 뭐 따로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e가 가리키는 건 servants죠. servants. 그쵸? 얘는 servants가 will find. 무슨 시제? 미래. 미래 시제죠. 찾을 것이다. 우리가 찾을 것이다. 무엇을? a wife를. wife는 뭐 될 사람? queen. a queen. 그래서 누가 뭐 하면? princess. princess가 뭐 하면? get married 하면 뭐가 됩니까? queen이 되죠. get married 뭐 하다? 결혼하다. 결혼하다. 프린세스가 get married 하면 queen 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가 가리키는 건 뭐? The king. King of 가야. 가야. 그렇습니까? 여기에 유는 the king of 가야 왕 당신을 위해서 말이죠. 가야 왕 당신을 위해서 가야 왕의 누구들이? 가야 왕의 서버트들이 가야 왕의 와이프를 가야의 queen을 뭐 해줄 것이다? find 해줄 것이다. 우리가 해드릴게요. 이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don't worry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Go to the shore and wait for her.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보아하니 그쵸?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하니 the king of 가야도 뭐 한 거야? 밤에 신의 얘기를 들었다. had a dream 한 거죠. 그쵸? 꿈을 꾼 거죠. had a dream 한 거죠. 꿈속에 누가 나와서? God 어피어드 해서 and said 했겠죠. 그쵸? 뭐라고 말했겠어? 너의 your wife from India a kingdom in Middle Asia will arrive soon 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계시를 받은 거 읽어보고 신의 계시를 하죠.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Okay, do not worry. 자, 걱정하다가 또 모두 있었으니까 do not worry 대신 쓸 수 있는 건 모두 됩니까? do not worry 대신에 뭐 해도 됩니까? do not be worried 해도 되죠? 그쵸? 아까 be worried about이 뭐였어?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였죠.
소원과 be worried도 뭐야? be worried도 걱정하다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명령을 할 때 뭐 했대? do not be worried. 해도 된단 말이에요. don't be worried. 그러면 worry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worry는 뭐 하다? 걱정시키다도 되고 걱정하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어. 시끄러이 됐어. 걱정시키다도 되고 걱정하다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를 뭐라고 해도 되고 don't worry 해도 되고 don't be worried 해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don't be worried 둘 다 됩니다. 라고 the king of 가야. 가야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 왜 걱정하냐면 계속해서 the king of 가야가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future wife, my future wife 어느 나라에 뭐가 될 사람? 가야의 king이 될 사람. 그렇죠. 그러면 my future wife를 뭐라고 해야 돼? the queen of 가야. 그렇죠. the queen of 가야 이 말이죠. the queen of 가야 will arrive soon 말이죠. 가야의 여왕이 곧 도착할 것이다. 됐습니다. 자, future의 뜻은 미래. 미래. 반대말은 현재, 과거. 영어로 뭐냐고? 과거가 영어로 뭔지 모르니까? 패스트죠. 미래, 퓨처, 과거, 패스트. 현재. 그럼 현재는 뭐예요? now. 현재는? 그리죠. 프레젠트죠. 선물. 선물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현재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프레젠트. 프레젠트 타임은 뭐예요? 프레젠트 타임. 현재 시간. 현재 시간. 선물 시간이 아니고 현재 시간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방금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지고 있어요. past, present, future. 됐습니다. my future wife, 곧 the queen of 가야 될 사람이 will arrive. 마찬가지. my future wife, 앞만 길어봤자 뭐지만, 쉬지만, 여기 동사에다가 s 쓸 생각하지 말아라. 주동사 뒤엔 동사의 원형이니까. 됐습니까? will arrive soon. 자, arrive. arrive 반대말이 뭐였더라? 도착하다. 도착하다. 어? 도착하다 먼저 출발한다. 그거. 우리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지. 셋업프가 반대말이죠. 맞습니까? 셋업 출발하다. arrive 뭐하다? 도착하다. 셋업프의 같은 말은 뭐였더라? depart. depart였죠. 출발하다 셋업 depart. 도착하다 arrive.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o to the shore. 또 해안가로 가시오라는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의 특징은 뭐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자. 오케이. shore. shore의 뜻은? 해안. 그렇죠. 해안가죠. 그럼 비슷한 말, 똑같긴 하지만 비슷한 말은 뭐? beach죠. 그러니까 go to the beach and wait for her. 가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을 하라고 명령한 거죠. 가서 그리고 뭐 해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또 동사에 원형이 아니죠. 여기 waited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죠. go and wait. 가서 기다려. 됐습니까? 그럼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wait for. 가야를 향하여. 가야를 향하여 떠났다 할 때 나왔죠. 가야를 향해서 set off for 가야. 4가 몇 번 등장했죠. 전시사 4가 몇 번.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for you 할 때 나왔고요. 그니까, wait for her. 그녀를 기다려라. 그래서 her는 누구? my future wife. future wife. 또 누구? the princess of queen. the princess of India. India. 또 뭐? the 뭐가 될 사람? the queen of 가야. queen of 가야. 이 전부 다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니까, 그녀, 나의 미래 안에, 뭐, 인도의 공주, 그 다음 뭐, 가야의 퀸이 될 사람들. 전부 다 같은 사람이죠. 그녀를 기다려라. 또 오늘 되게 민감하다.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받아놓고 있네, 이게. 미쳤나? 오케이. 그래서, servant of the king of 가야 왕의 신하들이. 자, 여기는 왜 went야?
서번트가 언제 한 행동이니까? 과거에.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went 써야 되고, 여기는 왜 go야? 명령하는. 명령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went to the shore. 해안가로 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은, 오케이. 자, 이거 잠깐 보면요. 뭐, the king of Gaya was at the age of marriage. 결혼할 나이가 다 됐죠? 근데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뭐 하겠어? People were worried about their king. 그쵸? 그 왕 걱정하니까, 아이고, 장가 보내야 될 건데.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서서, servant가 나서서, we will find a wife for you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전에, 어떤 가시 꿈속에 나타나서, 네 아내가 인도에서, 인도 공주가 네 아내가 될 건데, 곧 올 거다. 배 타고 올 거야. 배에는, a set, 배에는 뭐가 실려있어? A set of magical stones가 실려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멋진 절을 하나 지어라.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실제는 절을 하나 짓죠. 됐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그게 있으면 바다가, 잠잠. 그렇죠. 잠잠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로 활동이라고 해서 어로 활동,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하는 거, 어로 활동하는데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왕이. 아니, 참, 신이. 됐습니까? 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Don't worry, 걱정 마세요. Don't be worried 라고 The King of Gaya가 말한 거죠. 그러면서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곧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린 Servants들한테 뭘 내려? 명령을 내리죠. Go to the shore and wait for my queen. 됐습니다. Wait for my wife. 됐습니다. 뭐 이것도 뭐 Wife of The King of Gaya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King of Gaya의 wife. 예. 그래서 the servant가 went to the shore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네, 누가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한 젊은 레이디와 그리고 그녀의 하인들이 아마 길어봐서 데이지만 지금 과거 시제니까 굳이 따질 필요 없겠죠. 어떻게가 보이죠? 어떻게 배를 타고 뭐 했다? 도착했다. 배 타고서 할 때 어떻게니까 배라는 단어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배를 타고서 할 때 전치사 뭐 붙이는지 보세요. 됐습니까? 배 타고서 도착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야 왕의 말이 옳았다. 오 대단한데? 신하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 우리 왕 진짜 대단해. 생각했겠죠? 그쵸? 네. 자, 이 옳다라는 동사가 있습니까? Right가 동사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Right는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옳았었다. 언제 옳았어? 현재 옳아? 과거 옳아? 과거. 과거.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 옳았다 할 때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이죠. 이 문장은.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문장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은 어땠었다? 아름답고 우아했었다. 인데 했었다에서 뜻을 보였다니까.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실수를 했고요. 아름답고 우아했었다. 아름다운 beautiful. beautiful, 우아한, graceful. 둘 다 형용사죠. 네. 감각동사지의 형용사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디가 자기소개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누구는, 저는 어디 출신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출신을 얘기한 전치사 하면 되겠죠. 봄 공주입니다. 이거는 자신에 대한 뭘 얘기하니까? 팩트를 얘기하니까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 시제를 쓰겠죠. I was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okay. The lady가 말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표현? 환영하는 표현이죠? 어서 오시오. 나의 왕비. 공주라 그랬더니 왕비라고 한다? 지 소개를 공주라고 했는데 왕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구는? 왕은 누구를 공주를 자 어떤 맞이했어 어찌 맞이했어 어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뜻하게는 어떤 시가 아니고 무슨 시 형태 어찌 시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맞이했다 됐습니까 맞이했다는 얘기는 인사했다는 얘기인 거죠 인사하면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한 거죠 그럼 자기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김수로 왕이다 됐습니까 니네 조상들한테 망한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쵸? 됐습니까? 김수호. 이 사람이 허황실이죠, 허황실. 허황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리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다라는 수고 알고 있어야 되죠. 사랑에 빠지다가 뭐예요?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with이죠. Fall in love with. 그렇죠. 그 다음에 첫눈에도 알아야 되는 얘는 이 문장은 뭐를 외워야 된다? 수고. 수고가 많이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제는 다 과거 시제죠. 그들은 어찌 첫눈에 뭐 속에 빠져들었다? 사랑 속에 빠져들었다. 빠지다라는 동사가 있죠. 근데 그 녀석이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어울리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와 누구는? 왕과 공주는 뭐 했다? 어찌 금세 뭐 했다? 결혼했다. 됐습니까? 네. 뭐된 상태가 되었다? 뭐된 상태, 결혼했다란 말은 뭐된, 결혼된 상태가 되었다. 이 표현이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 수고죠. 그니까? 결혼했다 할 때 수고 있죠. 그니까?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그 수거, 결혼하다라는 수거의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무엇과 무엇을, 10명의 아들과 두 딸을 뭐 했다? 낳았다라는 표현을 가졌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낳았다라는 표현을 가졌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고가 생겼죠. 낳았다. 그리고. 자, 이 표현. 됐습니까? 이 표현.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있고요. 그 이후로 행복하게. 이것도 수고죠, 수고. 그 이후로 쭉 행복한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행복하게. 뭐, 어찌시죠? 네. 됐습니까? 어떤 시 말고 어찌시 형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했었다? 살았었다.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servant went to the shore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꿈속에서, 왕의 꿈속에서 그 갓이 나타나서 말한 바와 똑같이 누가? A young lady and her servants가 뭐 했다? Arrived 했었다. 배를 타고서가 뭐예요? On a boat. 같은 표현 좀 이따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on a boat하고 같은 표현. 배 타고서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a young lady and her servants가 servant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이 lady의 지위가 매우 높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까? servants의 master니까, master급 lady니까, 뭐 princess 아니면 queen쯤 되겠죠. 그러니까 arrive 됐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rrive는 뭐랑 비교할 거냐 하면 얘는 왜 arrive인데 얘는 왜 arrive인지 이 둘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니까 다 알고 있죠. 왜 그런지. 그니까 그래서 자, the king was right. 왕이 옳았던데 이 right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겠죠. 다양한 의미와 그 다음에 반대말. 그 다음에 각각의 의미일 때의 반대말이 또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was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the lady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자, looked는 뭐 할 거냐 하면 이 대신에 바꿔서도 똑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the lady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그 다음에 여기 왜 beautifully, gracefully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겠죠. 됐습니까? 아름다운 보였어, 아름답게 보였어. 아름답게. beautiful의 뜻은 아름다운이야, 아름답게야. 아름다운. 그렇죠. 어? 그러면 아름답게 보였다니까 beautiful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아한 보였어, 우아하게 보였어. 하게. 우아하게 보였죠. 그러면 grace는 우아하니고 graceful이가 우아하게잖아. 그럼 graceful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소개하니까 현재 시제 자신에 대한 팩트죠. 그쵸. 왜 I was 하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I'm a princess. 는 princess인데 어떤? From India. India. 자, 이거를 India의 형태를 바꿔서 똑같은 표현 만들 수 있죠. 그쵸? India의 형태를 바꾸면 a princess from India 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죠. 인도의 공주 하면 되잖아. 그쵸? 뭐 막 말하고 싶죠. 막 대답하고 싶죠. 그쵸? 라고 the lady가 말했죠. 그래서 나의 여왕이여 환영합니다. Welcome
my queen. 그러니까 welcome. 뭐하다? 그렇죠. 환영하다라는 동사죠. I가 생략돼 있겠죠. I welcome you 이 말이죠. Welcome my queen. 그래서 the king이 뭐했습니까? greeted 했죠. 그렇죠? 누구에게? the princess에게. 자, 여기는 왜 warm을 하면 왜 안 되는지. 자, 여기는 다, 아까는 여기는 어떤 시라며, 어떤 시. 근데 여기는, 이번에는 어떤 시 말고 뭐 쓰란 말이야? 어찌 시 쓰라죠? 형용사 말고 부사 쓰려고 써야 되는데, 왜 warm을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greeted 뒤에다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greeted the princess warmly. 자기 소개하는 거죠? I am King 김수로. 됐습니까? 그래서 they fell in love at first sight죠. 그래서 they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그러니까 they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fell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수거죠.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at the first sight, at first sight. 첫눈에. 그 다음에 sight의 품사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얘의 동사 형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이트의 품사는 무엇이며 이 녀석의 동사 형태가 무엇인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King and the Princess가 쓴 got married 한 거죠. 곧 결혼한 거죠. 이제 결혼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married. 이 married는 Mary의 몇 번째 녀석인지. Mary가 3단 변신하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녀석인지 세 번째 녀석인지. 그리고 두 번째 녀석은 무슨 형이라 그러고 세 번째 녀석은 무슨 형이라 그러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도 똑같은 뜻인지. 그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they가 head 했죠. 이 head의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나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뭐 했다? 낳았다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이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갖고 있었다 해도 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hey에 대한 얘기 누구 되셨냐? They had 10 sons and 2 daughters. 그 다음에 10, 2 이 대답 듣고 싶어? 10, 2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아들 몇 명이 있었고 딸 몇 명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they had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end하고 lived 사이에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얘는 왜 happy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 after가 무슨 뜻인지. ever는 무슨 뜻이고 after가 무슨 뜻인지. ever after가 합쳐서 무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여기 좀 잘해줘. The servant went to the shore 했더니 아니니까 a young lady and her servant got ride on a boat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arrived야?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얘는 왜 arrived가 아니고 왜 arrived야? 그 대사 속에서는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동사 원형. 그렇습니까? 이거는 왜 young lady와 her servant가 언제 도착한 거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도착한 거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과거. 과거 시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arrived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on a boat가 배를 타고서가 뭐라고? 배를 타고 on a boat인데 같은 표현은 뭐다? by boat. 어? on a boat, by boat. 차이점 하나는 on을 쓸 때는 boat를 뭐 취급하고 있다? boat를 물체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를 쓰는 거죠. 한 척의 배 위에서 이 뜻입니다. 근데 by를 썼을 때는 boat를 물체가 아닌 뭐 취급하고 있다? 물체가 아닌 수단이니까 여기 어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 the boat. 배 타고서 on a boat, by boat. A young lady and her servant arrived on a boat, by bo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right의 다양한 의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뜻은? 뭐라고? 또는 무슨 시야? 어떤. 어떤 시죠? 그래서 올바른 대답, right answer. 그니까 또 무슨 뜻도 있어?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죠. 그렇습니다. right hand. 오른손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어? 또, 바로. 바로. 그렇습니까? 아, 앞에, 저 앞에 뭐가 나왔었냐면,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다가 right 뭐였어? Right the ocean, the ocean calmed down right away.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때 right는 무슨 뜻이야? 바로. 즉시. 됐습니까? 지체 없이. 됐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시야? 바다가 어찌 잠잠해졌다고? 그렇죠. 무슨 시야, 이거? 어찌 시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시야? 동명사. Right hand. 어떤 핸드? 오른쪽. 어떤 손? 오른쪽. 근데 turn right 하면 뭐지? turn right. 그렇죠. 그러면 turn right 할 때 righ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명사. 어, 맘. turn right. 우회전 하세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 말이죠. 그럼 righ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 돼? 어찌. 부사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이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럴 때 반대말은? 반대말은 뭐예요? right. 이때 반대말은 뭐예요? Wrong. Wrong이죠, wrong. Wrong. 어떤? 틀린. 더 킹 was right. He was not wrong.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일 때 반대말이 뭐예요? Left. 그렇죠. 이때 반대말은 left죠. 왼쪽이죠. Right, left. 됐습니다. Right의 뜻이 많고, 여기서는 오른이라는 뜻이다. You're right. He was right. 그의 말이 옳았을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lady. 배를 타고 온 lady죠? 됐습니까? 인도 공주죠.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ooked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It was was. 그렇죠. 그러면 그 레이디는 어땠다? 아름답고 우아했었다 라는 말이나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다나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와야지 beautifully, gracefully 있다고 상태 써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얘들이 하는 것이 명사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것을 설명하고 있죠.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떤. 그렇죠. 어떤 레이디, beautiful and graceful 한 레이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웡리. 자, 그 왕이 공주를, 자, 웡리의 뜻이 뭐예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그러면, 이 공주가 따뜻한 상태야? 아니요. 공주가 따뜻한 공주 만져봤더니 따뜻해?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웜리가 하는 일은 명사인 프린세스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티드라는 뭐 동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맞이했다야 어찌 맞이했다야 그렇죠. 따뜻하게 맞이했다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들은 명사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얘는 동사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어찌 했다도 어떤 했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 여기에 해피리 행복하게 행복하게가 꾸며주는 건 뭐예요? 똑같이? 살았다죠. 그쵸? 어떤 살았다야? 어찌 살았다야? 그래서 형용사에 뭐 붙이면? 그쵸? warm의 뜻이 뭐예요? warm. warm은 어떤? 따뜻한. warmly. 어찌? 따뜻하게. 그래서 형용사에 ly 붙이면 뭐 된다? 부사 되는데 여기엔 부사들이 써야 될 거죠. 행복하게 살았다. 따뜻하게 맞이했다. 뭐뭐 했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싶으면 부사 형태들이 써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 warm 쓰면 절대 안 돼. 됐습니까? live 도 happy 하면 절대 안 돼. 근데 여기는 beautifully, gracefully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각각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다 있어. 그 이유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I는 the lady가 introduce herself 하고 있는 거죠. 자기소개하겠습니다. I am the princess from India. 그래서 a princess from India를 뭐라 그래야 돼? I am an Indian princess 해도 되는 거죠. 인도의 공주니까 I am an Indian princess 맞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출신이니까 from을 쓴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Welcome my queen. Welcome my queen. 몰라요. 그래서 greet 인사하다 맞이하는데 여기 절대로 전치사 to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누구처럼 가장 최근에 본 게 누구야? 동서 쓰면 안 되는 거.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with me 하면 절대로 안 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greet 누구야? 그러니까 greet to 하면 절대로 안 돼. 진짜 뜻이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내 안에 to 들어있다. Marry 안에 with 들어있다. Enter 안에 into 들어있다. Enter into the room이 아니고 enter the room. Discuss 안에 about 들어있다. Discuss the problem. Discuss 뭐하다? 토론하다. 논의하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논의하다. 그러니까 visit 마찬가지죠. Visit Korea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센스에 따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는 뭐 킹 임수로 하고 the princess from India죠. 그렇습니다. 네, 둘이 fell in love. 그래서 fell은 원래 형태가 뭐였는데? 맞아. 노래. 가을. fall이었는데 fall의 3단변신 fall fell fall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fell in love. 그 다음에 첫눈에가 뭐다? at first sight. 됐습니까? 그러면 sight는 품사가 뭐예요? 어찌? 명사죠. 여기 전치사 붙어있으니까 전치사 뒤에 뭐겠어? 명사. 명사겠죠. 됐습니까? 원래 단어의 뜻은 시야란 뜻이죠. 시야. 됐습니까? 네. 첫 봄. 됐습니까? 스프링 말고. 됐습니까? 첫 봄. 눈으로 보는 것을 sight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시야. 눈으로 보는 광경. 볼 수 있는 시야. 아직 하나 못 보면 볼 수 있는 시야. 그러면 동사가 뭐겠어? 동사는. 동사요. S로 시작하는 관련된 동사. 뭐겠어? 보다. See. See겠죠. 사이트의 동사형 보다. See. 그러니까 보다. See. 보는 것. 사이트.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at first sight가 첫눈에. 전치사 S는 거 주의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the king and the princess soon got married. 자, marry가 뭔 뜻이야? 결혼해주세요. 결혼하다. 결혼하다죠. 그럼 이 married는 marry의 몇 번째 단어입니까? 네? married는 marry의 몇 번째 단어입니까?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단어는 무슨 시가 했죠? 동사의 세 번째 단어.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얘 뜻은 뭐예요? 메리 뒤의 뜻은 결혼된 이란 어떤 시죠? 그러면 이거 갓 대신에 뭐 써도 되죠?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Were. 그렇죠. 이거 were 쓰고 있는 거예요. They were married. 그들은 뭐 했다? 결혼했다. 됐습니까? 자, get이 받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get 뒤에 무엇? 다시 말하면 뭐가 오면? 명사가 오면 이거는 받다지만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이 get은 무슨 동사랑 똑같이 be 동사랑 똑같이 어떤 상태가 되다란 뜻이라든지 말이에요. 됐습니까?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get married의 과거예요. 간을 결혼된 상태가 되었다. 결혼한 상태가 되었다. 결혼했다고 우리만 썼다면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대신에 marry 쓰면 안 됩니까? 자, marry는 뒤에 뭘 갖고 싶어 해? 목적어를 갖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got married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day는 뭐 되신 것 같고 the king of Gaya and the princess of India. 정신 차리시고요. 됐습니까? the king of Gaya and the princess of India had. 그렇죠? had 원래 형태 have인데 지금 뭐 옛날에
과거형이니까 head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ten하고 two란 내가 듣고 싶어. ten하고 two란 내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 건데? How many? How many sons and daughters? How many sons and daughters? 계속 해야지. How many sons and daughters? How many sons and daughters? 뭐해? How many sons and daughters? Did they hav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고? How many ten and two or 야, 10하고 2란 대답을 듣고 싶은데 10하고 2라는 말을 묻는 말에 집어넣겠냐? 다시 잘 들어. 어?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 물어보는 거야. 아들과 딸 몇 명이나 그들은 낳았습니까? 이 질문 어떻게 한다? How many sons and daughters did they have? 뭐라고? How many sons and daughters did they have? 됐습니까? 그게 아들, 딸 몇 명이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How many sons and daughters did they have? 됐습니까? 요즘 최신 트렌드 중에, 요새 시험 문제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해놓고 처음에 문제 난이도를 낮추면 우리말로 써놓습니다. 뭐. 금수로 왕과 뭐 왕비는 몇 명의 아들과 몇 명의 딸, 뭐 10명의 뭐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 물어봐. 영어로 막 써놔. 영어로 다섯 개 막. How many sons and daughters did they hav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있나? Where did the princess come from? Where did the princess come from? 에 대한 대답 있어? 있어요. 대답이 뭔데? 인디아. She came from India. 있죠? 됐습니까? How many servants did she bring? How many servants did she bring? 에 대한 대답 있어 없어? 있어? 대답 뭐? 어? Magical stone. 자, 내가 이렇게 물었어. How many servants did she bring? 안 나왔어요. 하인을 몇 명이나 데리고 왔니?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안 나왔어요. 대답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규현아,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돼. 중1이면. 알겠습니까? 지금 네가 부족한 건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방학과 2학기 때 자율학기제 때 빡세게 쫓아와. 열심히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해. 알겠습니까? How many sons and daughters did they have? 했더니 they had 10 sons and daughters야. 그러니까 아들 10명과 딸 2명이 있었다. 그쵸? 그래서 뭐 그들에겐 10명의 자녀가 있었다. 맞는 말이죠? 땡땡땡땡땡. 그들 10명의 자녀가 있었다. 틀린 말이야? 어디가 틀렸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우리말로 해도 돼.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내가 한 말은 12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래야 되고, 내가 방금 그들에겐 10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랬어. 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내가 한 말을 12명의 자녀, 자 아들 자자 영어로 뭐야? son, 녀 어, 계집 녀자 영어로 뭐야? 오럴. 자녀는 12명이지. 아니, 선생님, 10명의 아들이 다 있었어요. 네? 10명의 아들. 12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해야지. 10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하면 틀린 말이죠. 10명의 아들이 있었다. 아들. 그래서 10명의 손이 있었다. 내가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했잖아! 야, 그러니까? 아, 그렇게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헤드라고 통하는 게 뭐야? 그들이 가졌고, 이것도 뭐 했다? 그렇죠. 리브도 과거형 둘 다 돼야 된다 말이죠. 자, 10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고, 그리고 happily ever after. 자, happily 아까 설명했습니다. happily가 하는 일이 행복하게 살았다야, 행복한 살았다야. 행복하게. 그러니까 어찌 시가 와야 되는,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ever의 뜻은 쭉, 이 뜻이야. 쭉 계속
됐습니다. 쭉 계속 읽으시고 애프터의 뜻은 알죠? 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에버 해피리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 순서대로 하는데요. 해피리 에버 애프터 수고 첫눈에 애프터사이 됐습니다. 결혼하다 get married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결혼하다 get married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marry 됐습니다. 어디 어디에 올라타다 set on get on 출발하다 set off set off 어디 어디로 출발하다 set off for 지가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있으면 안 돼 꿈을 꾸다 have a dream have a dream 어 여기 나온 걸로 have a dream 뭐 됐습니까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거기다 누구 누구와 하고 싶으면 with fall in love with fall in love fall in love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하게 쭉 happily ever after 이런 것들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하는 거야 얘가 네. 응? 네, 근데 머리도 그러니까? 시험 칠 때는 말 못하다 네네 물 마시고 살도 돼요 자 그래서 graceful은 뭐? 우아한 우아한 그랬었던 문장 the lady looked beautiful,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됐습니다 그 다음에 sure, 해안, 해안, 물가 그래서 들어있었던 문장이 많았죠 제일 먼저 등장한 문장은 왕이 명령할 때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명령해요? Go to the shore and wait for her 할 때 처음 나왔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the servant가 went to the shore 할 때 또 나오죠 됐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worry 동사로 쓰였으니까 뭐하다? 걱정하다 걱정시키다 되고 걱정하다 처음 등장한 부분 왕이 얘기하죠 아 나 꿈속에서 꿈꿨어 그러면 do not worry 할 때 나오죠 그쵸? don't worry 할 때 나왔죠 같은 표현이 뭐라고? don't be worried 그러니까 great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그럼 누구누구를 맞이하다 그쵸 그래서 어디 나왔더라 어디 나와요 Welcome my king The king greeted the princess warmly 그쵸 The king이 뭐 했다? greeted 했다 to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어 The king greeted to 하면 되고 The king greeted the princess warmly 따뜻하게 미래의 future 그쵸 어디서 처음 등장하더라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할 때 나왔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하다 arrive는 어떨 때는 arrived 어떨 때는 will arrive 이렇게 나왔죠 my future wife will arrive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the lady arrived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green 엠 빠졌네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다 수고 fall in love 그다가 누구누구와 하고 싶은 with 첫눈에 at first sight 첫눈에 at first sight 행복하게 이후로 쭉 happily ever after 그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규현이는 너 지금부터는 선주 중이야 똑같은 내용 알았어? 그래서 네가 더 있어도 되고요 집에 가도 되는데 단 내가 아까 뭐 프린트해서 준 거 있지 쓰지 말라고 했는 거 그치? 어? 그래서 토요일 날 아직 시간 안 정해졌지? 그치? 네. 지금 안 정해졌는데 자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 얘가 쓰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네. 네가 쭉 입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생각이 안 나서 네가 생각이 안 나서 답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도 있고 클래스 카드에도 있고 다 있어 어디로 써도 상관없어 근데 이 중에 답이 여러 개인 게 있어 그럼 수업지가 내가 했던 거야 일단 답이 여러 개인 건 최소한 한 개는 찾아놔 내가 나중에 풀이하면서
밤에 여러 개 있는 그때 알려줄 거니까. 알았어? 이번 주 안 하면 돼. 그것도 하면 돼. 네, 됐습니다. 눈으로 하는 거야, 일단. 됐습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답을 몰라서, 정답을 참조했던 것들 옆에다가 별표를 해. 옆에 한 표로 돼 있습니다. 인간수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자, 한 번만에 이거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야? 별표를 지워나가는 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저희까지. 네. 한 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 조금 조금씩 해. 지쳐.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 크고 허리 튼튼한 우리 체력 좋은. 허리가 튼튼하게. 디스크가 있는 왔던 걸요. 젊은 놈이 디스크나 걸리고 또강아니야. 아, 근데 그래도 허리가 안 좋을만해요. 왜? 하는 운동마다 다 허리 굴리고 있어야 돼요. 티볼도 수비할 때 허리 굴리고 있어야 되고, 농구도 패스할 때 허리 굴려야 되고, 배드민턴도 수비할 때 허리 굴려야 되고. 집에 가서 다른 과목들도 하고요. 네. 그래서 먼저 토끼인다. 아, 어차피 나는 먼저 끝나도 토끼 쓸 거 없는 건데. 그쵸. 준비됐습니까? 저 안 되고 싶습니다. 준비. 준비 안 되고 싶습니까? 네. 그럼 뭐 계속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 다음에 가는 거예요. 빨리 끝나면 빨리 가는 거예요. 똑같구나. 자, 네, 준비됐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마이. Name is Tanga. I'm a musical student in South Africa. Last Saturday. Last Saturday. Last Saturday. My volunteer club went to the holiday. Went to an airport home near my school. There were many poor elephants in the elephant's home. We helped them. Okay. My name is Tanga.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in South Africa. 자기소개하고 있죠? I am Tanga 해야 되고요. I'm a middle school student in South Africa.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last Saturday에 누가 my volunteer club이 뭐 했다? Went 했다. 어디요? To an elephant home near my school.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volunteer에 대한 얘기 하겠죠?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went에 대한 얘기, 뻔한 얘기 할 거고요. near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근처에. 그니까. 요것도 전치사. 저것도 전치사. 그니까. 그 다음에 왜 there, 하필이면 there 뭐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many poor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그니까. In the elephant home. We에 대한 얘기 하겠죠? We have the them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그니까,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있는 뭐다? 중학생이다. 선생님, 얘 여학생이래요. 예, 근데 뭐, 그러더라고. 남아공이래요. 남아프리카. 남아공이래, 남아프리카. 네, 그러니까 남아공이라고 줄여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 살고 있는 중학생이다. 네, 그래서 언제? Last Saturday.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시점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 그러니까 went가 오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 volunteer에 대한 얘기. 자원봉사사. 자원봉사를 하다. 자원봉사자 또?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하다 자원봉사 하다 그러니까 보통 ER로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인데 그 뜻도 있고 없는 뜻도 있고 그 다음 봉사까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뜻? 1번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My volunteer club. 그 다음에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코끼리 보호소죠.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어떤 코끼리 보호소?
학교 근처에. 그래서 그 표현 어떻게 한다? On elephant home near my school. 그러니까 점점 near 등사들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they're worrying you. 제가 그들이 과거에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좋죠. 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이고, 그러니까 there were many poor elephants. 후에 여러 가지 뜻. 여기서는 불쌍함이죠. 그럼 같은 말은 가난한, 크리피티. 다른 말은 또 뭐? 가난한 또 어리석은. 네. 못하면. 비굿의 반대말이 뭐였어? Be poor였죠. 그러니까 there were many poor elephants in the elephant home. 그러니까 그다음 위에 대한 얘기. 위는 발렌티아 클럽 멤버. 멤버즈. 그러니까 알았어. 그 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댐에 many poor elephants. 그렇죠. The poor elephants. 맞죠. 아, 그 비싼 코끼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사 활동 내용이 뭐다? Poor elephants를 뭐 해주기? Help해주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 놀아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랬겠죠. 춤도 춰주고 뭐. 아니요. 웨스팅은 그랬겠죠.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중요한 뭐 없습니다. 그 다음 부분 빈칸 찾아보겠습니다. 이랬죠? 아, 네. Started first we fed poor elephants. 그냥 elephants 한번 했죠. We fed elephants. First, we fed the elephants. 그래서 elephants eat a lot, so we bought. We bought. Bought a lot of food to them. We brought a lot of food to them. 그래서 there was one baby elephant. There was one baby elephant. I fed milk. Fed milk to him. Okay. He was so cute. Okay. Our day started early. First, we fed the elephants. Elephants eat a lot, so we brought a lot of food to them. There was one baby elephant. I fed milk to him. He was so cute. So our day started early. 아침 일찍부터 자원봉사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가 일찍부터 시작됐다는 거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 information이 뭔지, 정보가 뭔지. 아침 일찍부터 they started the volunteer job early in the morning. 그렇습니까? First we fed the elephants. 그러면 네, 자 지금 선생님이 목에 어디에다 형광 배치했죠? 동사. 그렇죠. 근데 뭘 조심해야 될까? 과거형이랑 과거형이랑 과거. 그럼 얘는 왜 과거형이 될 수밖에 없어? 쟤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을. 그렇죠. 자원봉사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뭘 했는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자원봉사 내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먹을거리들을 갖다 줬죠. 그렇죠. 근데 얘는 왜 존재해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하세요. 여기 8 써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팩트입니다. 팩트. 코끼리에 대한 사실이죠. 그래서 주의하세요. 이 동사의 형태를. 그러니까 we fed the elephants. Elephants eat a lot, so we brought a lot of food to them.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 자,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문장이 꽤 기네요. 근데 나는 이 속에서 소울을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어떡하냐? 아, 참,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군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soul을 안 쓰고 똑같은 표현하고 싶고, 뭐, 들었는데. We brought a lot of food today because elephants eat a lot. 뭐, 그렇게까지. Because elephants eat a lot, we brought a lot of food to them. 그니까, 물론, because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것처럼. We brought a lot of food to elephants because they eat a lot. 그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있소하고 있소는 뭐가 달라? 있소는 접속사의 소도 원인과 결과. 있소는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very, really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it was so cute. 그 다음에 brought. brought는 원형이 뭔데? bring. bring의 3단 변신 bring, brought, brought. by의 3단 변신 I brought. 또 헛소리 하면 뒤진다. 맞습니까?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 lot of 얘기 왜 하나 했지? 많은.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any. 그렇죠. many food죠. 그렇죠. 아, much food. much food가 아니라 food 셀 수 없으니까 네. 양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we brought much food to them.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왜 it이 아니고 them이라 해야 됩니까? 엘레펀츠니까. 그렇죠. The elephant죠. We brought a lot of food to the elephant. 코끼리들에게. 그니까.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예. 네. 그렇죠. 단수니까. There was a baby elephant. There was one baby elephant. 새끼 코끼리가 많았습니까? 아니, 한 마리.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새끼 코끼리니까. 자, 여기에 저 코끼리는 뭘 먹어요, 원래? 풀떼기. 풀떼기 먹죠. 됐습니까? 그니까, 풀을 엄청나게 갖다 줬는데, 얘한테는 뭘 준 거야? 예. 왜? 어려서. 베이비니까. 됐습니까? 코끼리는 무슨 류? 포유류. 포유류니까 당연히 뭘 먹겠어? 젖을 먹겠죠. 됐습니까? 고래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젖을 먹겠습니까? 그럼 왜, 이번에 왜 댐이 아니야? one baby elephant. 그렇죠. 단수니까. 그리고 베이비 엘레펀트의 성별은? 메일이야, 피메일이야? 메일이란 거 알 수가 있죠. 힘을 받았으니까. 수컷 아기 코끼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 글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수컷이었다.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선배 치사하게 그러시고 It was so cute. 뭐 보고 알았을까? 커다란 코끼리의 꼬추를 보고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It was so cute. 네, 그 다음에 소는 벌써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과거 시제 쪽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TF 해주세요. 바로 가볼까요, 탕가? 투. 읽고 투, 팩트. 탕가 lives in South Africa, 투. 또, 탕가? 투. 누가 그 따구로 하래, 탕가 is a member of a band club. 그쵸. 계속해서? 탕가 had to put elephants last Saturday. Last Saturday, 맞나요? 네. Four elephants 맞나요? 네. Helped 했나요? 네. 탕가가 한 짓인가요? 네. 그럼 뭐? True. Last Saturday라는 거 빈칸 채워봤었죠, 우리. 네. 어? 그 다음에? 탕가 had the elephant in the afternoon이 아니라 early. Early in the morning이죠. 뭘 보고 알아요? 여기 our day started early. 그렇죠. Our day started early에서 나와있죠. In the morning. 오전에 at In the morning. 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전에. In the morning. 뭐? And. 없어. 그냥 in the morning이라고. 전세 두 개를 뭐, at 도 쓰고, in도 쓰고 그냥? 아니요. 오전에가 뭐라고?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오후에. At noon. 그건 정오에고요. At afternoon. In the afternoon! 맞을까? 아니요.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midnight 이거는 밤 12시에고요 At midnight 새벽에 At dawn At dawn D-A-W-N 새벽 나 5번 문장 읽고 TF The baby elephant ate milk 그니까 오케이 네 또 이게 끝인가? 뭐 끝나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또 네. 뭐야? Next. 그 다음에 아 참 이거부터 하자 그러면. 어. 세 끝죠? 그래서 뭐? A day of at an elephant home이겠지. A day at an elephant home. 뭐라고? A day at an elephant home. 그래서 뭐? 어떻게 해봐요?
My name is Tanga. I'm a middle school student at South Africa. In South Africa, 이리 와. 인구미야, 앳구미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인구미야, 앳구미야. 인구미. 그럼 in South Africa겠지? 그럼 계속해서 Last Saturday, my volunteer club went to an elephant home near my school. There were many poor elephants in the elephant home. We had helped them. Our day started early. First, we fed the elephants. Elephants eat a lot. What's the value? 그러면 많이 되니까 eat much, eat a lot. So we brought a lot of food. Much food. Much food to them. To them. Bring A to B.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There was one baby elephant. I paid milk to him. 뭐? I feed milk to him. I paid milk to him. But he was so cute. He was so cute. 그가? Okay. 왜? 힘들었어? 우쭈쭈쭈 해줄까? 인이랑 애시랑 헷갈렸어, 그래서. 엄마. 맞으면 좀 덜 헷갈릴 텐데, 좀 해줄까? 계속했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착하니까 안 때릴게. 그 다음, 계속해서. Next to. Next to? Next. After that. Next, we cleaned up elephant's dung. My friends didn't like. Didn't like this job. But it was okay for me. The smell wasn't. Wasn't that bad. The smell wasn't that bad. The smell wasn't that bad. Hey, 계속해서. I was so learned a fun fact about elephants. People make paper from it. Paper. 그 다음 뭐라고? From. From. From 써도 되고, 딴 거 써도 되는데, 좀 좋네요. 그쵸. 와, 오늘, 사무실에 봤어요. 문제 여기 하고 있네. 이제 시험 범위 3과 4과지? 네, 3, 4과. 그래서 Elephant's dung paper, it is very interesting. It is very interesting. 근데 맞는데, 근데 느낌표도 없고 싶으면 어떡할래?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문이야, 이거? 오늘 했다며. 네. It is very interesting. 그 원점이죠. 그렇죠. 근데 느낌표 이런 문장을 보면 무슨 문이라 그래? 명령문? 아, 명령문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 감탄문.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죠. 네. 그렇죠. 그럼 강조해야 되겠죠. I'm interested. I am interested. 그렇죠? I am interested 하고 같은 뜻인데 그건 계속 아니고요. 감탄문이 아니고요. 뭐예요? How interesting.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감탄문. 라고 한다. It is very interesting 해서 very interesting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고요. 뭐 interesting 뒤에 생략 된 말도 보겠죠. 그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그니까 최소 두 개 얘기해 주시고 we cleaned up. 자, up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뜻이 되는가. 그니까 그리고 여기에 clean up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죠. clean up이니까 뭐 turn on도 생각나죠. 그렇죠. put on 도 생각나죠? 그쵸? 그럼 뭔 얘기 하고 싶은지 알죠, 이제? 그쵸? 모르고 있네요. Elephant dung.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y friends didn't like this job. This job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but it was okay for me. 이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mommy for me 그래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okay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the smell의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서 의미 얘기하겠죠? 네. wasn't that bad. that에 대한 얘기하겠죠? 네. 그 다음에 I also learned a fun fact about elephant dung. 오케이 그래서 about 뭐 이런 전치사 뭐에 대한 사실? fact about 뭐에 대한 사실 할 때 뭐였나? fact about 됐습니다. people make paper from it. 그니까 뭐 요거랑 여기 비교하겠죠? 그쵸? 비춰진 것도 비교하겠죠? 네, 전체가 make A from B가 뭔지 얘기하겠죠? make A from B가 뭔지 그럼 이에 대한 얘기하겠죠? elephant dung paper, how interesting. 같은 표현 뭐냐? 여기에 생길 때만 뭐냐? 감탄문 시작하는 건 이것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죠.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 날 세상이고 이런 노래 있죠? wonderful world. 이거 들어봤지. wonderful world. 이것도 감탄문이죠. I see trees of green. 가서 다 몰라요. 그리고 wonderful world 그렇죠. 그렇군요. 오케이 그래서 next에 대한 얘기. next가 언제 다시 나오는데 그게 다 깔끔 한 듯이 맞으면서 보면 되겠죠? after that 일단 after that 문제 나왔으니까 깔끔한데 또 after that, then. 그래서 then 몰랐으니까 딱 그만 되겠죠? then, after that. Then. 자, 뭐 한 다음이지, 그나저나? 와, 우리 정했어. 정수 줄 안 잡고 공부하고 이제 이 짧은 것도 내용 파악이 안 되겠죠. 아니에요. 먹이를 준, 아, 잠깐만요. 어? 그러니까 얘는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fter we fed the elephant. 이거죠. After we fed the elephant. In the morning. After we fed the elephant in the morning, we cleaned up the elephant dung.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clean up. turn on, put on, 뭔 얘기하고 싶겠어? 모르겠어요, 아직? 하다? 그러면, elephant dung,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게 it으로 바뀌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we cleaned it up.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까? 얘를 보고 이거 이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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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동사 구라고 학교에서도 분명히 가르쳐줬죠. 아니요. 나 분명히 가르쳐줬죠. 네, 제가 가르쳤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된다. 왜 대명사로 안 바뀌기 때문에 we clean elephant dung up 해대고 we cleaned up elephant dung 둘 다 된다. 근데 얘가 대명사를 바꾸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 거 나라 we cleaned it up. 그래서 turn on the TV도 되고 turn the TV on도 되지만 turn it on. 그러니까 put them on, put it on. 그러니까 put on 뭐하다? 입다. 그럼 벗다가 뭐였더라?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take off. Take off your shoes. 신발 벗으시오. 또 모르겠어. Take off. 그것들 벗어. Take them off. 이 여동사의 목적어가 그냥 명사일 때는 다리 사이에 낀 까도 되고 끝에 보내도 되지만 대명사로 바꾸면 it, them, him, her 이렇게 대명사로 바꾸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 까 나라. 몰랐으니까 딱딱. 세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Hey, my friend, do you like this job? This job에 대한 얘기. This is a clean dog, airport dog. Hey, didn't like clean dog. Elephant dog 그러면 my friend didn't like cleaned up elephant dog 이렇게 하면 돼? 아니요 아니요 cleaning up cleaning up elephant dog 방금 바꾼 거 뭐로 바꾼 거야? 동명사요 동명사 알겠습니까? elephant dog 치우는 거 알겠습니까? this job은 cleaning up elephant dog 다시 왔다는 거 알겠습니까? but it was okay for me 이에 대한 얘기 Cleaning of elephants. No, was okay for me. 코끼리 똥 치운 거 친구들은 싫어했지만 나는 괜찮았다. 그러니까 충동증 심한 충동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Okay, okay for me. Okay. 뭐 같은 말은 all right. All right for me. Okay, 그래서 mommy, mommy for me. 스멜의 다양한 의미가 여기서 의미? 스멜 냄새, 냄새, 냄새 맞다, 냄새가 나다. 여기서는 냄새, 냄새. 그러면 더 스멜 of 더 스멜 of 더 스멜 of elephant dung wasn't that bad. 아. 그렇습니까? 네. The smell of elephant dung이 뭔데? The smell of elephant dung. 코끼리 똥의 냄새. 그렇습니까? The smell of elephant dung wasn't that bad. 그렇습니까? 네. Okay, bad가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고 싶은 비동사랑 섞어 쓸 거고요. that에 대한 얘기. 뭐 하는 대시야 이거? 줄을 만들어. 아. It wasn't so bad. It wasn't very bad. It wasn't that bad. 그래서 이 대는 생략할 수 있다.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 무슨 시야 이 대는 어찌? 어찌죠. 그렇습니까? 어찌 나쁜? 그렇게까지 나쁜. 그렇습니까? 고사의 대시야 이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don't know some fact about 뭐뭐에 대한 사실이 뭐라고? Fact about elephant dung before make paper from it 그래서 A로 A로부터 B를 만들다 make A from B make B from A 한 번에 그렇죠 A로부터 B를 만든다 그랬는데 아. A를 만든다 Make A, B로부터 From B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A는 결과물 B는 재료 Make A from B 됐습니까? A는 B를 사용해서 만들다 Make A from B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Make A from 예,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거고 이거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elephant dung 재료가 elephant dung을 재료로 해서 페이퍼를 결과물인 페이퍼를 만든다 됐습니까? 네 자 혹시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줄 수 있는데 이거 똑같은 표현은 뭐냐 똑같은 표현은 make elephant dung into paper라고 하죠 people make elephant dung into paper 쌤 이거 알려줬으면 people 이해 됐겠다 그니까 이건 뭔 뜻이야 A를 B로 만든다 재료가 여기 있고 이번엔 결과물이 여기 있고 from 대신 into를 넣고 A와 B의 자료 이게 뭐뭐로잖아. 대충 이게 결과물이겠지. 그니까 이거는 뭐를 만든다 그랬어. 재료를 얘기했었다. 이게 나오는 출신지가 어디다. 이 페이퍼가 어디 출신이다. 똥 출신인 페이퍼를 만든다. 뭐뭐 출신일 때 프롬 쓰죠. 네.
우리가 똥 출신 페이퍼를 만든다. 됐고요. 그 다음에 헬라번덩 페이퍼. 그 다음에 how interesting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감탄문. 감탄문.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소문은 뭐였는데? It is very interesting.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Make paper from elephant dung. Making paper from elephant dung is very interesting. 뭐 그렇게 어렵게 해. Elephant dung paper is very interesting. 코끼리 똥종이는 정말 재미있다. 흥미롭다. 그렇습니까? 자, 감탄문 만드는 방법. 주어 동사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깜짝 놀라는 이유만 앞으로 보낼 수 있어. 그렇습니까? 근데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명사가 있을 때는 감탄문 뭐로 시작해? 명사? 네? What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What a wonderful world.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지. What a wonderful world. 네? 근데 깜짝 놀라는 이유에 명사 있어 없어? 없을 때는 뭐로 시작한다? How. 그래서 얘는 의문사 how가 아니고 감탄문 시작하겠다는 how고 how interesting 뒤에 생겼던 말은 how interesting it is. It is. 아까 안 중요했던 주어 동사가 됐다. How interesting it is. How interesting elephant dung is. Elephant dung paper is. 네? 네. 알겠죠? 그럼 같은 표현은 이걸 또 I를 주어로 바꾸면 I am very interested. 또 what on interesting fact. 정말 흥미로운 부분 사실이고. 자, 이번에 왜 what으로 시작해?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뭔데? Fact. What an interesting fact it is. 됐습니까? 네. How interesting it is. 감탄문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거 안에서 낼 수가 있겠죠. 네. 그쵸? How interesting. 정말 짧은 문장이 됐는데 그것도 많죠? 그니까. What an interesting fact it is. 생략된 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How interesting it is. 같은 표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 an interesting fact it is. Fact it is. It is very interesting. I am very interested.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럼 뭐뭐에 관심 갖다가 뭐였더라? Be interested. 네, 뭐 맞아야 되겠지. 아, 이제 할 때 됐다, 그렇지? 뭐뭐에 관심 갖다? Be interested in. I am very interested in. 그래서 bong dong paper. 네? 네. 데코도 모르고 있죠. 맞아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Next we cleaned up elephant dung. My friends didn't like this job, but it was okay for me. The smell wasn't that bad. Very bad, so bad. 나대게트 다 똑같은 뜻이네. I also learned a fact about elephant dung. People make paper from it. Elephant dung paper. How interesting, rather interesting. 그러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고 얘는 세모 하면 되겠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질문. 탕가와 친구들은 뭐부터 했나요? What? 한번 길어봤자? Day. 그럼 그들은 뭐부터 했니? What? What? 그들이 했다? What? 그들이 했, 내가 했다? I did. 나는 안 했다? I didn't do. 됐네. 준비됐다. 그치? What did Tanga and her friend pass to the elephant? At the elephant home. In the elephant home. 그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코끼리 똥으로 뭘 만드나요?
What do people make from garlic potato? 그렇지, 맞습니다. 그 다음 부분 겁니다. 중간대가 다 돼가네? 오케이,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we brought the elephant to 아니고 툭이겠죠? 예? 아 After lunch, we took the elephant to a pond for a mud bath. Elephant skin is very sensitive and not protected from the sun. Protected from the sun. 몇 대 맞을래? 머드 배트. 머드 배트? 프로젝트. Elephant skin is very sensitive and mud protect it from the sun. 어? 그럼 몇 번째 등장이지? 그럼요? 네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ir bedtime was my favorite part of the day. We didn't do much. We didn't do much. 맞죠? 네. We didn't do many things 하든지. 그러니까 we didn't do much. We didn't do much work. 그래서 we just played with the elephants. Everybody, many left. Left many. Left a lot. 아, 많은 웃었죠. Left a lot. 맞나? Left a lot. 아마 뭐. Our work was over, was finished. Was가 있으니 앞에 was가 이미 있으니 Our work was over. Over around six. Around six. I tired, but I tired. I was tired. I was tired, but very happy. 그러니까, okay. 그래서 after lunch. 그래서 아침에 뭐 했고? 아침에는 먹이를 먹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밥 먹이를 일어나서 뭐 했고? 똥 쳤어요. 나? 오케이, 똥 쳤어. 그렇죠, 똥 치웠죠.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꽃비통으로 종이도 만들었죠. 완전 타신다, 만든다 타신 않았어. 그렇습니까? 어, 안 속네. 오케이. 나 일단 이 얘기 하겠죠. 네. Take two. 그니까 이거.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 많이 있네요. 끔찍하네요. 그 다음에 very sensitive.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니까. 그래서 됐습니까? 뭐 했는지 아. 알죠? 에 네? 에 알죠? 어? 잠 제가 그러면 뭐 어? 아? 아 맞아 미안 미안 프로젝트도 미안 미안 됐어? 에 저 네, 그냥 됐어요 그다음에 four 전사 four 전사 two sensitive 민감한 피부 that was my favorite part of the day 그다음에 we didn't do much 그것이 뒤에 생략된 말
from Allah. Allah에 대한 얘기 하겠죠? Everybody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래 맞아. 지혜가 네, 워즈가 있네. 그쵸. 맞습니다. 네, around에 대한 얘기 하겠죠? 약 끝나죠? 약 대략 그 근처에 여기 이런 얘기 하겠죠? 어? I was okay. 그래서 after 뒤에 생겼던 말 after we had lunch 우리가 점심 먹은 후에 we get up to the pond. 그래서 여기에 구조가 take A to B죠. Take A to B 하면 A를 B로 데려가다. 네, 그래서 A로 B를 만들다는 make A from B. Make B from A. A로 B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속 사기가 나냐면 나 너 나중에 부자되면 내가 사기 치러 갈게. 됐습니까? 동관형 문제는 사기 안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 뭐 좀 눈빛봐. 그렇죠? 그래서 진흥 목욕을 위하여 진흥 목욕을 위하여 from not that 전사 for 이 대답 듣고 싶어. from not that 라는 대답 듣고 싶어. After lunch는 빼버리고 귀찮으니까 from not that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잠깐만요. Why did he take the elephant to a pond? Why did you be there? Why did you take the elephant to a pond? 연말에 왜 내려갔어? From my back. 됐습니까? 그러면 to a pond란 대답 듣고 싶어. Where? Did you take the elephant for a mud ba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됐고, sensitive의 뜻은? 민감한. 그 다음에 protect A from B가 뭐야?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이는 elephant skin. Elephant skin. 자, 여기 참 이거. 이거는 복수형의 소유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됐습니까? 복수형의 소유격은 S 뒤에다가 덧붙이는 거야. 됐습니까? 네. 이렇게. 여자친구 있지? 네. 안 좋네. 됐습니까? 아니. 네.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Protect A from B. 됐습니까? 사기친 사고 생각하고 비슷했어. 어? 사기친 사고 생각하고 비슷했어. The bad time was my favorite part of the day. 그래서 하루 중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란 표현 어떻게 한다? My favorite part of the day. My favorite part of the day.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 주워왔어? Elephant. Elephant. 이거랑 똑같이 쓰는 건데, 복수형이에요. 맞은가? 네, 과거에 안 했으니까 didn't 하고 있고요. Much에 생각했지만 we didn't do much. Thing, anything. 그렇죠. Thing은 셀수가 있다. 있죠. 근데 thing이냐, much이겠냐. What? True. Work. Many things. We didn't do many things. We didn't do much thing. Much work.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We just provided with the elephants. 그 다음에 everybody left a lot. 그래서 일단 a lot에 대한 얘기 많이 이거 뭐? Much. Many는 돼 안 돼? 네. a lot 없어도 안 되죠. 얘는 무슨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much는 많은도 되고 많이도 된단 말이야. everybody에 대한 얘기 everybody는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면 어떻게 돼야 돼? Everybody. Let's a lot이죠. 반수 치고 왔네. 근데 과거 때는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Everybody는 여기에 members of the volunteer club. 그러니까 네. 네, our work was over. 그래서 be over가 뭐야? Be over. 그거 끝나다. 끝나다도 그냥 over 대신 쓸 수 있는 거 finish.
피니시드. 그렇죠. 끝을 내는 거야, 끝냄을 당하는 거야. 우리 워크가 당했어요. 당했으니까 our work was finished. It's over. 그 다음에 어라운드에 대한 얘기. 대장 같은 말은 맞아야 되겠죠. Above. Above. Above야? 맞아야 되겠죠. About 6도 대략 6시쯤이란 뜻이다. 네. 그러니까 I was tired but I was very happy.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데리고 왔던 거 과거, 많은 일 안 했던 거 과거, 그 다음에 무역 시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도 과거 팩트, 우리가 그들과 함께 놀아줬던 것도 과거 팩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많이 보냈던 거 과거 팩트, 우리 일이 6시쯤 끝났던 것도 과거 팩트, 내가 매우 피곤했지만 행복했던 건 과거지만, 엘레펀트의 스킨이 very sensitive 하는 것은 팩트고, 그 다음에 머드가 protect the skin from the sun 한다는 것도 팩트라서 얘만 믿으면 됩니다. 기대주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읽고 TF 될까요? 그리고 F 한 것은 T가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아, 탱가 일단 탱가 디덴트가 뭐 펄스 펄스고 T로 만들면 탱가 탱가 라이스 클리닝 업 해서 라이트 클리닝 업 엘레펀트 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D. Had a hunch to about bed after lunch. True. 그렇죠. 됐습니까? 뭐도 맞고, take mud bath 한 것도 맞고, 그게 언제 일이란 것도 맞고, after lunch 했다는 것도, after lunch 한참 뭐 할 때? 닥터버터 할 때. 그렇죠. 햇빛에. 그렇죠. Sunny strong 할 때죠. Sunlight가. 됐습니까? Protect its skin from the sun 해줘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한번 A mud bed is good for elephant's skin. True. Because it was because mud is protect is the mud is protect the mud protect Elephant's skin from the sun. Elephant's skin. 저 이거 복수형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대 이시죠. 스킨이니까 때려내는 이거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단가 Nearly like the elephant's bed gun. True. 오케이, 어느 문장 보고 할 수 있어? My favorite part of the day. Their bed time was my favorite part of the day.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탄가 was not tired at the hard work at the elephant's room. Pulse. 그러면 탄가 was very tired but after I was very happy after her work at the elephant home.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아무나 하는데요. 해야죠. 아. 네, 같이 만들면 되겠네. After lunch, we took the elephants to a pond. Why? For a mud bath. Why? For a mud bath. 그래서 1번 elephants. 엘레펀트 Skin is very sensitive and not protect it from the sun. Okay, 여기 뭐 할까? 뭐를 할까? 이게? 뭐 할까? 대체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머치한 원란밖에 안 되죠? 네. 그다음에 We just play with the hands. Just play. 그다음에 여기까지. 나라지. 나라지. 나무. 그다음에 나무 워터. 나무. 누가? 어? 똑같은 게 지금 안 되죠? 아이고 와. Thank you. 됐죠? 두 개 줘. 어라운드 한 번 더. 그것밖에 안 되죠? 따끈따끈한 가끔 어? 왜? 숙제예요? 아니 이것도 똑같은 거 아 아까랑 쓰지 말고 읽기 연습해요 법 여기까지 딱 아홉 시간 남네 나? 딱 아홉 시간 깔끔하죠? 아휴 가방 수술해야 되는데 네? 가방에 등기 하도 많으니까 맞나? 떨어지는 머리에 든 것. 많아야지 자식아. 많을 거예요. 많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팔이 팔에 멍이 거의 일주일 전에도 왔는데 아직도 안 맞겠어요. 맞나? 이쪽에 멍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안 맞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 몰라요. 나도 몰라. 나랑 뭐 하겠냐? 나야 되는데. 동거하다가 한 대 맞춰야 돼. 좋겠네. 죽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피크니까 센터백 하고 있는데. 아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몸에. 너무 잘 맞는다. 키부심이 대단한 것 같은데. 아, 근데 형들이랑 같이 있어도 안, 센터백은 안 들려요. 뭐. 수시나 그런 건 다 지만 이 방금은 잘 나가요. 수시 얘기하지 득점 이야기지. 아니요 쌤 그거 전 센터백이라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선배 사귀었으면 그거 잘 나가야 되는데 선배를 가자고 5대5까지 가니까 다 보면 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